네, 안녕하세요. 2011년 아르코 현장 대토론회 세션 10, 예술인 권리보장법 제정에 따른 주요 쟁점과 향후 과제의 사회를 맡은 문학평론을 하는 김대현입니다. 작년과 마찬가지로 코로나19 사태가 회복될 기미 없이 장기화되고 있는데요. 이렇게 온라인으로라도 여러분을 만나 뵙게 되어 정말 반갑습니다. 2021년 한해 동안 문화예술 정책 및 제도 관련 주요 이슈를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하고 공유할 수 있는 아르코 현장 대토론회의 사회자로 참여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하며 함께해주신 여러분께 감사 말씀을 전합니다. 웨비나로 개최되는 이번 대토론회는 유튜브로 동시 생중계되며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바로 다시 보기 서비스가 6개월간 제공됩니다. 또한 2021년 1사분기 중으로 대토론회 사후 자료집을 제작해 공유할 예정이오니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현재 진행되는 아르코 대토론의 예술인 권리보장법 제정에 따른 주요 쟁점과 향후 과제 세션은 약 2시간 동안 진행될 예정입니다. 예술과 유관기관 및 학계 관계자, 대학생 등 많은 분들이 사전 신청을 통해 줌으로 참여해 주셨습니다. 세션에 참여하신 발제자, 토론자분들 외에도 줌으로 참여하신 분들은 Q&A 및 채팅 기능을 통해 질의사항, 의견사항 등을 남겨주실 수 있습니다. 또한 발제자와 토론자의 발표가 끝난 후 진행되는 종합 토론 시 손들기 기능을 활용해 의사 발언을 하실 수 있으니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고 의견을 개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현재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되는 화면에서는 배리어 프리를 위한 자막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습니다. 유튜브 생중계로 시청하시는 분들도 댓글로 다양한 의견과 질문사항을 남겨주시고 혹여 기술적인 문제로 송출 문제가 발생 시에는 하단의 줌 링크를 통해 접속하여 주시거나 향후 제공되는 다시 보기 서비스로 시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올해로 두 번째를 맞이하는 2021년 아르코 현장 대토론의 주제는 문화예술의 도전과 변화, 현재를 진단하고 미래를 밝힌다입니다. 총 12개의 세션 중 오늘 진행된 본 세션은 2021년 신규로 제정된 예술인 권리보장법이 어떻게 제정되는지의 배경과 그 의의를 살피고 예술인 권리보장법의 주요 내용과 직간접적으로 해당 법에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의 과제, 그리고 예술인 권리보장법 제정 이후에도 여전히 구조적으로 지속되고 있는 예술 현장의 문제들을 중심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과정에서 예술인 복지법을 통해 예술 생태계가 개선될 수 있을지의 가능성과 한계를 살펴 더 나은 예술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이 이 토론회의 목적입니다. 오늘의 참여자와 진행 방향을 간단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술인 권리보장법 제정의 배경과 의의를 주제로 이동현 선생님께서 발제를 진행합니다. 다음으로 예술인 권리보장법 주요 내용과 공공기관의 과제를 주제로 이성민 선생님께서, 마지막으로 예술인 권리보장법 이후의 과제를 주제로 김상철 선생님께서 발제를 진행합니다. 그리고 오늘 토론자로는 장도국, 박성혜, 이소영, 정윤희, 여동빈 선생님께서 참여해 주셨습니다. 그럼 오늘 세션을 본격적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발제자로 이동현 선생님께서 발표하시겠습니다. 이동현 선생님은 한국예술종합학교에서 근무하고 계시며 예술인 권리보장법 TF의 위원장을 활동하시면서 이 법이 제정되는데 주요한 역할을 수행해 오셨습니다. 그럼 발표 듣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이동현입니다. 저는 이 예술인 권리보장법 관련된 주요 내용들을 본격적으로 논의하기 위한 일종의 배경 설명이어서요. 가능하나 빨리 진행을 하고 두 번째 발제하신 이성 선생님께 좀 시간을 많이 좀 드리겠습니다. 이 선생님이 좀법 제정 내용하고 그다음 시행령 현재 지금 어떻게 준비되고 있는지를 자세히 설명해 주실 거라고 봅니다. 네, 화면 공유를 드리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예술인권리보장법이 사실은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끌고 왔다가 예술인 현장 예술인들의 노력에 의해서 어렵게 우여곡절돼 예술인권리보장법이 정해진 것 같습니다. 현장 예술인들의 요구와 움직임이 없었다고 한다면 이 법이 아마 제대로 실현되지 않았을까, 제정되지 않았을까 이런 좀 우려와 또 한편의 노고에 좀 현장 예술인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은 예술인들의 지위와 권리를 법으로 정한다는 게 매우 까다로운 문제입니다. 왜 그러냐면 굉장히 복잡하고 또 법이라고 하는 제도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이 많기 때문이죠. 근데 이 예술인 권리보장법 제정이 되면서 이제 준비해 오는 당사자 중에 한 명으로서
이제 이 권리보장법 제정을 위해서 우리가 어떤 점을 고민해야 됐을까 했을 때 이제 세 가지 점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어쨌든 이 법이 만들어지게 된 사건의 계기가 바로 블랙리스트 사태와 예술계 미투 사건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런 문제의 그 역사적 과정을 이제 아픈 과거를 겪으면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술인 권리보장법이 만들어졌는데 결과적으로는 예술인의 표현의 자유와 창작 노동의 권리 그리고 예술계의 성희롱 성폭력 사건들을 예술계 스스로가 독자적으로 조사하고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거라는 것들을 많이 인식하게 됐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겪으면서 예술인들의 노동과 생존에 대한 사회보장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시점이 된 것 같습니다. 물론 이 법이 만들어지게 되는 과정에는 포스트 코로나 사태가 있지 않았지만 그 코로나 사태가 오히려 이런 예술인의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노동과 생존에 대한 문제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각인시켜줘, 역설적으로 각인시켜줬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예. 그래서 어쨌든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해서 예술계의 장기적인 노력이 그동안 필요하다고 많은 얘기가 있었습니다. 예, 그런 관점에서 보자면 예술인들의 노동권과 생존을 위한 사회적 보장의 근거들을 만들고 그것을 법으로 보호하는 노력도 매우 필요한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예술 권리보장법은 결과적으로는 예술의 사회적 가치가 무엇인가를 물어보는 법이고 또 그 과정에서 예술인들이 그 예술의 주체로서 어떤 지위를 갖는 것이 중요한가라는 거 하는 것들을 인정하는 계기를 마련해 줬다고 생각합니다. 유네스코에서는 예술인에 대한 정의를 굉장히 다양하게 얘기했는데 그럼 뒤에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권리보장법 제정의 배경에 있어서 이제 중요한 두 사건이라고 할 수 있는 블랙리스트와 미투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블랙리스트는 뭐 간단하게 정의하자면 정치적 이념의 잣대로 예술가를 배제한 국가의 검열장치라고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예술인들이 현장에서 그 노숙하면서 촛불 시위를 했었던 유일한 이유는 이 블랙리스트라는 사건과 그 사건이 주는 예술의 총체적 파고 때문이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사건이 일어나고 난 이후에 곧바로 또 이중의 파국이 일어났던 것이 바로 이제 예술계 안에서의 그, 성희롱 성폭력이라고 하는 젠더 폭력의 사건입니다. 이른바 미투라고 얘기하죠. 미투는 예술계에서 오랫동안 체화된 젠더 폭력에 맞선 저항의 연대이면서 이 블랙리스트란 정치적 파국을 다시 우리 안에서 내파시키는 일종의 자기 부정을 위한 동력이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뭐 미투운동이 블랙리스트 사건 이후에 나온 것이 어떤 점에서 우연으로 볼 수 있지만 저는 우연이라고 보지는 않고요. 한국 사회의 예술계 안에 만연해 있었던 두 가지 이념적인 문제와 젠더적인 문제가 동시에 터져나왔던 거고 이런 사건의 배경에는 예술인들의 적극적인 예술 행동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근데 블랙리스트와 이제 그 미투 사건을 거치면서 이제 다시금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는데요. 이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라고 하는 것은 정치적인 독립만이나 자율만으로 해결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됐고요. 이 미투 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를 젠더의 측면에서만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미투 운동은 어떤 점에서 블랙리스트를 극복하려는 정치적 저항의 운동을 내파하기도 합니다. 사실은 미투 운동의 성폭력의 가해자들 상당 부분이 다 굉장히 진보적인 남성 예술인들이 많았기 때문이죠. 예술인의 권리, 젠더 권리만이 아니라 이 미투 운동은 예술인의 사회적 지위, 경제적 조건, 정치적 권리의 중층적인 구성 원리들을 제기했었던 것이다라고 좀 폭넓게 해석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제가 예술인 지위와 권리에 관한 법률안이 제정하면서 우리가 고려해야 될 점이 세 가지인데 하나는 예술의 사회적 지위, 그리고 예술인의 경제적 조건, 그리고 예술인의 정치적 권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술인의 사회적 지위와 관련해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은 유네스코 정의인데요. 유네스코 정의의 예술인 지위에 관한 권고가 1980년대에 이루어졌는데, 이 유네스코 정의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예술인의 생활과 인정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술인의 정의를 네 가지로 얘기하는데요. 첫 번째는 예술인이란 예술 작품을 창작하거나 독창적으로 표현하고 혹은 이를 재창조하는 사람으로 우리가 보통 예술인에 대한 전형적인 정의라고 볼수 있겠는데요. 뿐만 아니라 예술인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예술 창작을 자기 생활의 본질적인 부분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하게 업으로 삼는 사람이라는 직업적 정의라고 볼수 있겠고요. 앞에 거는 창작인으로서의 정의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 이러한 방법으로 문화와 예술 발전에 이바지하는 사람, 즉 말하자면 예술의 사회적 가치 확산을 하는 주체로 설명이 된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여기까지가 보통 예술인들에 대한 정의이고, 특히 세 번째 것들이 앞으로 우리가 많이 논의되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근데 이제 유네스코 정의는 그것뿐만 아니라 예술인을 정의할 때는 예술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거나 인정받기를 요청하는 모든 사람은 다 예술인이 될수 있다라고 아주 폭넓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단지 예술 대학을 나와야지만, 뭐 작품을 써야지만 예술가로 인정받는 것만이 아니다라고 하는 폭넓은 정의를 내세웠고요. 뉴욕주에서 정했었던 또 예술의 정의가 있는데 이것도 사실 참고할 만합니다. 뉴욕주는 예술인의 정의를 시장의 정의, 그리고 교육과 협의에 따른 정의, 그리고 자신의 동료에 대한 정의로 구별합니다. 예술인들이 이렇게 창작 활동에서 종사함으로써 어떤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사람으로 또 얘기하고요. 또뭐 예술 대학을 나왔거나 또 특정한 예술 협회에 속해 있는 사람들도 예술인이라고 정의하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동료들이 특정한 사람을 예술가로 정의할 수도 있는 그런 것들을 좀 설명하고 있고요. 이런 것들을 고민해 봤을 때 예술인의 지위라고 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로 봐야 됩니다. 첫 번째는 스테이터스로서의 지위인데, 이거는 아무래도 사회적으로 공인받는 제도적 객관적 신분으로서 존재하는 게 스테이터스라고 볼수 있겠고요. 그게 아니라 유네스코가 얘기했었던 세 번째 정의, 예술의 사회적 가치 확산을 위한 당사자로 얘기한다면은 예술인의 지위가 어떤 사회적 위상을 갖는, 그래서 토포스로서의 지위도 충분히 우리가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두 가지 관점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점에서 예술인들은 독립적이고 자율적이지만 사회적 지위를 갖고 있다. 그래서 사회적 관계 속에서 존재한다라는 점을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것 같습니다. 예. 그 다음에 넘어가서요. 예. 요거는 좀 어려운 문제에서 얼어가도록 할 시간이 없어서요. 이제 두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술인의 경제적 조건인데요. 이 경제적 조건이라고 하는 것들에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이 예술 노동의 특수성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예술인의 경제적 조건이라는 것을 우리가 단순하게 해석하면은 뭐 돈을 얼마나 벌고 이 창작 가치가 얼마나 되는가라고 하는 화폐 가치나 경제적 가치로 이거를 이제 환산하는 것들을 우리가 경제적 조건으로만 얘기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이제 특별한 창의적 활동을 하는, 창조적 활동을 하는 노동의 일반으로서 존재하는 예술인의 조건, 이것도 이제 우리가 경제적 조건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창작이라고 하는 것들, 그래서 예술 노동에 대한 정의가 매우 중요한데요. 사실은 창작이라고 하는 것을 노동으로 보지 않으려고 하는 약간의 해석이 있습니다. 약간 부르주아 엘리트 예술가들의 창작은 노동이 아니다라고 얘기하지만 일반적으로 노동의 한 형태로 봐야 되고요. 그렇지만 한편으로 노동 일반으로 환원할 수 없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예술 노동이라고 하는 것은 노동의 특수한 행위로 독립적, 자율적, 미학적 가치를 갖고 있기 때문이죠. 그런 점에서 그 예술이라고 하는 것은 노동과 대립하는 것이 아니라 상호보완적이다. 예술은 노동의 창조적 역량을 보여주는 활동이다라는 점을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고, 노동 없는 예술이 과연 존재할까? 존재할 수 없다는 점을 좀 우리가 간과하면 안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막스가 얘기했었던 노동 소외로 봤을 때, 그 노동의 소외라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자신의 노동이 대대로 대우받지 못하고 자신이 만족하지 않는, 오로지 임금을 위해서만 존재하는 노동이라고 한다면,
그것이 노동 소외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예술 활동이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이제 막스도 얘기했다시피 즐겁고 네, 충동을 가지고 뭐 소리가 들려요.라는 점에서 예, 자유로운 활동으로서 예술 노동이라는 점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 점에서 예술 노동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일반적인 노동 소외하고는 다르다라는 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런 점에서 1980년대에 안토니오 네그리나 펠릭스 가타리가 얘기했었던 자유주의 이론 안에서 그 이런 예술 노동의 물신화와 화폐 가치로 환산된 노동 예술 노동을 극복하려고 하는 인간의 감성적 실천으로서 예술 활동에 대한 많은 이론적인 어떤 정리들, 예, 인간의 활동으로서 예술 노동이라는 점이 좀 더 우리가 부각돼야 되고 예술인 권리 보장법도 이런 식의 예, 철학적 가치를 충분히 담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 상품의 압도적 폭력과의 대결 이 되는 그리고 예술가의 살아있는 노동 이런 것들이 예술의 미적 가치에 굉장히 중요한 관점이라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예술 노동은 예술의 노동의 특이성의 가치와 인간의 살아있는 감정적 활동으로 가치가 있다라는 점을 이제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점에서 예술 노동이 어떤 특이성을 갖고 있는가, 그 특이성에 따른 경제적 권리와 보상은 어떻게 구상해야 되는가, 이게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예술가는 가난해야 되고 예술 노동은 화폐로 환원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설명들이 간혹 가다가는 예술의 노동의 권리를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요. 그렇지는 않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 그런 점에서 기본소득으로서 예술인의 복지라는 것이 예술 노동의 권리로서 우리가 주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뭐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예술의 젠트리피케이션이나 예술인의 프리카리아토화라고 하는 문제는 매우 심각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고 이런 것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예술가들에게 자기 삶의 행복을 기본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최소 단위로서의 기본소득 실현이 매우 중요하다. 기본소득은 예술의 창작 시간을 확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다라는 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세 번째가 이제 예술인의 정치적 권리입니다. 예술인의 정치적 권리를 우리가 얘기할 때는 세 가지 질문이 매우 중요한데요. 예술인의 권리 중에서 정치적 권리는 어떤 관계가 갖고 있는가? 예술인의 권리 중에서 그 점과 그 다음에 권리로서의 정치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또 정치적 권리에서 정치적이라는 건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가 매우 중요한데 많은 사람들이 예술의 정치적 권리 하면은 뭐 특정한 예술의 이념을 옹호하거나 거기에 편향되어 있는 일종의 그 도그마, 그러니까 또 교조주의적인 것들을 많이 생각하거나 또 뭐 폴리 아티스트라고 하는 뭐 특정한 예술 권력에 기생하거나 거기에 편입하는 예술인을 정치적인 문제로 보고 있는데요. 그런 방식으로 해석하기보다는 예술인들이 자기 표현의 행위를 통해서 자신의 정치적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권리이기도 하면서 그 예술 안에서 벌어진 다양한 창작 행위들 속에서 갖게 되는 정치적 권리라고 하는 것은 창작의 권리 그 자체이다라고 볼 수 있고 그 창작이 표현하는 의미에 대한 권리라고도 볼 수 있고요. 또 정치적 주체로서 예술인에 대한 권리도 같이 포함된다는 점을 좀 명시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식의 철학적이고 미학적인 관점 속에서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를 위해서 우리가 앞으로 예술인 권리보장법이 이런 철학적 기초를 잘 담을 수 있도록 좀 더 우리가 이론적으로 연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무엇보다도 예술인 권리보장법이 어떤 취지와 배경으로 만들어졌는지 또 예술인의 정의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폭넓게 이해해야 되는지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실질적인 내용은 무엇인지 예술인의 노동은 어떻게 보장되는지 예술인의 성차별과 성폭력과 피해구제를 위해서 이 법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그걸 위한 제도적 행정적 과정으로서 위원회와 예술인 보호관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것들을 시행령을 통해서 잘 만들어야 되고 또 이 부분에 대한 예술 현장에서의 적극적인 토론과 여름스러움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술인 권리보장법은 예술인이 피해를 구제해 주는 거기도 하지만 예술인들이 피해를 주지 않도록 책임감을 갖게 하는 법입니다. 어떤 점에서 이 법은 예술인의 권리를 보장하기도 하면서 예술인이 잘못했을 때 피해 가해자로서 잘못했을 때 처벌하는 조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에 대한 예술인의 현장 예술에 대한 사전 교육이 충분히 필요하고요. 무엇보다도 저는 이게 제도적으로 잘 진행되기 위해서는 민간으로 앞으로 구성될 위원회와 또 중앙정부 행정관료들이
중심이던 예술인 보호관이 두 가지가 어떻게 협치하느냐가 앞으로의 이 법의 실질적인 권한을 받는 법이 아닐까 생각해서요. 이런 부분들이 좀 앞으로 논의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제 발제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동윤 교수님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가 왜 보호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말씀드렸는데요. 먼저 이전 정부에 있었던 블랙리스트 사건과 예술 현장에서 제기된 미투운동이 예술인 권리보장법을 제정하는 가장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뭐 예술인의 자유는 정치적 자유뿐만이 아니라 평등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예술 창작을 할 수 있는 자유도 중요하다는 이야기 같습니다. 또한 포스트 코로나 시대 예술인 노동과 생존에 대한 사회 보장이 필요하고 예술인 정의를 어떻게 내린가에 대한 고민도 필요했다고 말씀 주셨습니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통해서 많은 현장 예술의 노력으로 예술인 권리보장법이 제정되었고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예술인은 독립적이지만 예술인의 지위는 또 사회적으로 결정된다는 것과 예술인의 경제적 조건을 말씀하시면서 예술과 노동의 관계 및 예술 노동의 특이성 그런 것에 대해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술인의 마지막 정치적 권리 등의 말씀을 주셨는데요. 검열을 받지 않고 정치적 표현을 할 수 있는 예술인의 자유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철학적 고민들이 앞으로 법과 시행령에 스며들한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정말 좋은 말씀들이었습니다. 다음은 이성미 선생님의 발제를 듣겠습니다. 이성미 선생님은 시인으로 활동하시면서 현재 여성문화예술연합 소속으로 계시며 예술인 권리보장법 입법 추진 TF에서 해당 법이 제정되는데 또 마찬가지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 주셨습니다. 그럼 발표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맡은 부분은 그 먼저 주요 내용을 좀 간단히 설명을 드리고 지금 1년 후에 시행이기 때문에 내년 9월 25일부터 시행이거든요. 시행령을 만들고 있는데 시행령과 시행 준비 상황을 좀 설명드리고 아르코를 비롯한 공공기관이 이제 어떤 과제를 부여받게 되는지 이렇게 세 파트로 되겠습니다. 네, 일단 예술인 권리보장법을 대해서 저희가 논의를 하려면 이 법의 내용에 대해서 일단 좀 알아야 돼서 앞부분에 부득이하게 이렇게 좀 내용 설명이 좀 간단하게 들어가야 되는데요. 먼저 예술인 권리보장법이 어떤 법이냐를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일단 이 법은 돈을 주는 법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술인 복지법과 이제 다른 어떤 예술인 복지법처럼 복지 혜택을 주거나 아니면 예술인에게 어떤 지원 사업에 해당하는 지원을 해주거나 이런 법이 아니라 예술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법인데요. 어떻게 보호를 하냐면 일단 권리 침해 행위를 금지하는 방식으로 보호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행위가 발생했을 때 문체부에 신고하고 조사 조치를 진행해서 이런 침해 행위를 구제하는 절차와 기구에 대해서 규정하는 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구제 프로세스를 간단히 보면요. 신고를 하면 문체부에 신고를 합니다. 그럼 예술인 보호관이 내 조사를 거쳐서 위원회에서 심의와 의결을 해서 문체부 장관이 그 조치를 실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치의 내용은 밑에 보는 것처럼 시정명령, 재정지원 중단, 수사의뢰, 행정처분, 징계요청, 과태료 부과 이렇게 되어 있고 직접 형사처벌을 하는 것은 아니고 일종의 징계성 조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구성을 보면요. 지금 5장, 6장의 권리구제 기구와 절차에 대해서는 앞에서 간단히 봤고요. 그럼 주요한 권리들은 2장 예술 표현의 자유, 3장 직업적 권리, 4장 성평등한 예술 환경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 예술계 앞에서 이동현 선생님이 말씀해 주셨지만 이 법이 블랙리스트와 미투를 계기로 제정하게 되면서 그 예술인들이 받는 권리 침해 유형들이 다양하고 그 각각에 따라서 권력 관계가 다릅니다. 왜냐하면 그 권리 침해는 개인 간에 발생하는 문제라고 볼 수가 없고 예술계의 불평등한 힘의 관계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그 관계가 다른데요. 그 부분을 중심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예술 표현의 자유를 보면 이제 금지하고 있는 행위들이 예술의 자유 침해 그리고 예술 지원 사업의 차별 공정성 침해, 예술활동 개입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들은 공무원이나 이제 공공기관에 소속된 자들이 예술인 또는 예술단체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이기 때문에 금지 행위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심사 같은 경우는 심사위원관으로 민간인이지만 참여하는 사람도 구조의 금지 행위자 대상이 됩니다. 3장 직업적 권리의 보호와 증진 이 부분은 불공정 행위와 예술인 조합 활동 방해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데 국가기관, 예술 지원기관, 예술 사업자가 금지 대상이 됩니다.
불공정 행위의 금지를 보면요. 이게 예술인복지법 6조의 2에 있던 것인데, 예술인권리보장법이 제정되면 이게 삭제되고 13권리보장법으로 이제 이동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조금 확대가 됐어요. 그래서 복지법에서는 문화예술기획업자 등 이렇게 표현되어 있었다면, 여기서는 국가기관, 예술지원기관도 예술사업자로서 예술인과 관계 맺는 방식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고, 불공정행위 종류가 좀 추가되었고, 적용 계약도 용역 계약에서 계약 일반으로 확대됐다고 볼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앞에서 노동권에 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프리랜서다 보니 근로자 지위를 인정받지 못하면서 노동권이 보장이 안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예술인 조합의 결성권과 교섭권을 보장하는 조항이 이 법에 들어가 있습니다. 특정 사업장이 고용되지 않았더라도 협의를 요청할 수 있는데요. 14조 1항은 결성권, 2항은 교섭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런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협의를 해야 하고 불이익을 주면 안 되는 거죠. 15조는 저희가 또 산재보험 대상이 아닌 경우가 많아서 공연예술 하는 분들이 부상을 입어도 보상을 못 받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신체적 안전의 보장도 명시를 하고 있고, 정부가 이 부분에 관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규정이 들어가 있다는 것이 의미가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사장 성평등한 예술 환경 조성. 이 부분은 현재 법의 사각지대에 대해서 예술인을 대상으로 해서 보완을 한 거라고 볼수 있는데요. 성범죄는 수사에서 형사 처벌하는 거지만, 성희롱은 그 오른쪽에 있는 남녀고용평등법을 비롯한 각종 법에서 조직 내 징계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왜냐하면은 일하는 영역에서 발생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기서 침해되는 권익도 노동권, 학습권까지 포함되는 권리를 침해하는 것입니다. 문화예술계 성희롱, 성폭력 실태조사를 보면 가해자 유형 많은 순위가 선배 예술가로 나오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다 상호 프리랜서 관계가 다수이고, 이 영역은 기존 성희롱 관련법의 사각지대였던 거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예술인 권리법에서 예술인에 의한 성희롱 성폭력 행위, 그다음 16조 3항은 예술인에 대한 성희롱 성폭력 행위를 금지함으로써 이런 사각지대를 해소했다고 할수 있어요. 이뿐만 아니라 피해 예술인의 보호와 성폭력 방지 조치를 해야 한다는 의무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6장 38조의 불이익 조치는 신고를 했다고 해서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다시 또 구제하는 그 조항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지금 이제 시행령에 관해서 간단히 살펴볼 텐데요. 1년 후 시행이라서 9월 25일부터 시행이 되는데, 지금 필요한 것은 하위 법령을 만들고 인력을 확보해야 되죠. 특히 조사 인력 부분의 확보가 되게 관건이고요. 문체부의 담당 부서는 업무 체계가 정비돼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권리 보장과를 신설한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요. 실행 체계를 제대로 갖추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예산 확보도 필요하지만, 예산 확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인력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그것도 관건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시행령을 준비하고 시행 준비를 할 때의 핵심은 현장성, 그리고 구체성, 실효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이거라고 할수 있습니다. 법에서 대통령령에 위임한 18개 항목을 제가 좀 뽑아봤는데요. 여기서 초록색으로 한 부분은 특히 현장의 의견들이 많이 반영이 되고, 물론 다 중요하지만 특히 이제 중요해서 예술인들이 관심을 좀 가졌으면 하는 항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뒤에서 조금 짚어보겠습니다. 또한 문화체육관광부령에 위임한 두개 항목도 있는데, 이 부분도 중요합니다. 예술교육기관의 의무, 이 부분은 시행령에서 예술인의 범위를 시행령에 위임한 부분이 있거든요. 특히 예비예술인의 범위에 대해서, 그것과 관련해서 저희가 예술인의 범위에 관해서 한번 짚고 넘어가려고 하는 거고요. 예술교육기관의 이 법에서는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데, 예방교육을 해야 한다거나, 실태조사할 때 자료 제출을 해야 한다거나,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교육기관이 어떻게 정의되어 있냐면,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에 따른 기관을 예술교육기관이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원 교습소 안 들어가죠.
하지만 여기에 소속되지 않은 예비 예술인도 피해를 문체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2조의 예술인의 범위에 시행령에 제대로 들어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법에 보면은 예술인의 정의는 감옥과 남옥으로 되어 있는데, 감옥은 예술활동 업으로 하여 해서 직업적 예술인이고, 남옥은 예술활동 업으로 하기 위하여 해서 예비 예술인을 뜻합니다. 이게 지금 예술인복지법과 확연히 다른 점인데, 그 점은 예술인복지법은 직업적 예술인들의 그 사회 안전망을 위해서 하는 법이라서 직업적 예술인을 규정하고 또 거기에 특정한 어떤 복지 혜택이 나가는 법이라면, 이 법은 기본적인 어떤 권리의 침해를 구제하는 법이기 때문에 직업적 예술인이 되지 않더라도 또는 예술활동 증명을 하지 않더라도 이제 권리 보호를 받아야 된다는 의미에서 예비예술인까지 확대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예술 활동의 범 예수, 여기 예비 예술 예술인의 정의에 예술 활동을 업으로 한다고 했으니까, 그럼 예술 활동은 뭐냐고 하면 창작, 여기서 기획과 비평도 추가됐고요. 실현은 공연 실제 공연 기간뿐만 아니라 연습과 훈련까지 포함이 됩니다. 기술 지원, 이걸 예술 활동이라고 하고요. 분야에 대해서는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라서 13개 분야를 이제 명시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질문이, 어떤 분들이 방송은 들어가나요? 뭐 게임은 들어가나요? 뭐 나도 대상이 되나요?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는데, 게임 영역에 대해서 그 예술인 고용보험 같은 경우 보면, 게임 산업에서 일을 하더라도 미술 음악이나 문화예술로 볼수 있는 활동을 하면 문화예술 용역 관련 계약으로 해서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 대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고용노동부도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데, 이제 문체부가 예술 국가 콘텐츠국으로 나눈 행정체계 하에서 문화예술과 문화산업을 전혀 그 섞이지 않은 별도의 영역으로 구분을 해서, 같은 미술인인데 그 미술 순수 저기 작품 창작을 할 때는 예술인의 권리를 보호받다가, 게임 일을 할때 이제 게임에 미술을 그려주는 걸 하면 그 예술 활동이 아니라서 보호를 안 받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실질적인 부분으로 시행령을 만들 때이 부분을 잘 검토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예술인 범위를 봤고요. 그다음 불공정 행위의 세부적인 유형 및 기준, 이것도 정해야 되는데, 지금 문체부 불공정 행위 심사 지침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예술인 복지법에 따라서 용역 계약으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불공정한 저작권 계약이라든지 이런 사례들을 추가해서 좀더 보완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제일 이제 어려운 그 시행령 항목이 예술인 조합이죠. 그래서 조합 결성을 신고할 때의 사항, 뭐 교섭 방법 이런 것들을 정해야 하는데, 장르마다 또는 예술 활동의 종류마다 그 계약을 맺게 되는 그 방식이나 뭐그 조건이나 이런 것이 굉장히 다양하고 다르기 때문에, 이게 제대로 원활하게 작동할 수 있으려면 다양한 이 양식에 대한 이해를 필수로 해서 현장의 다양한 케이스들에 대한 의견을 많이 수렴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을 하게 되어 있는데요. 이 위원회는 자문위원회가 아니라 사건을 심의하고 구제 조치를 의결하는 위원회이기 때문에 전문성, 독립성,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이 굉장히 관건이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자문회의 구성하는 것처럼 담당 사무관이나 담당 과장이 목록을 작성하고 추천 목록을 작성해서 위에 이제 국장, 실장, 뭐 장관님이 픽해서 하는 그런 방식으로는 전문적으로 그 예술인 권리 보장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있는 위원을 구성하기 어렵다. 그래서 뭔가 좀 공적인 검증이 필요한, 그 형식이 좀 필요한 것 같다 해서 추천위원회라도 구성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호관. 이제 보호관이 조사 업무를 총괄하게 되는데요. 이 보호관 조사관 인력을 확보하는 것, 조사 업무의 전문성, 신속성, 이런 것을 확보하려면 이 부분을 어떻게 규정하고 어떻게 뽑을 것인지, 이 부분이 중요하고요. 현재 권리보장팀에서, 예술인복지재단 권리보장팀에서 하고 있었던 그 업무와의 업무 분장이라든지 이 부분을 잘 정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술인 신문고가 운영이 되고 있었지만, 지금 시정명령 2건, 재정지원 중단 0건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이전과 똑같은 신문고에서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문체부가 책임지고 신문고 운영을 운영하면서 관리를 강화하는 방안을 시행령에 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이 법에 새로 추가된 것이 재정지원의 중단, 배제 기간, 이 조치인데요. 이걸 접근을 할때 재정지원의 방식이 지원금, 뭐 기금도 있고요. 보조금도 있고, 또는 용역도 있고, 공간, 교육 지원, 또는 심사위원직, 감독직 등의 다양한 방식으로 예술 지원기관과 관계를 맺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다양한 자원 배분 방식하고 부여되는 권한이 다른 거죠. 특히 심사위원직이나 특정 이제 사업의 감독직 같은 경우는 이제 권력이 부여받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따라서 좀 섬세하게 구별해서 재정지원 중단 기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공공기관의 과제를 살펴볼 텐데요. 이 법에서는 국가기관 등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국가기관 등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이렇게 포함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특히 사항을 보면 예술인에 대한 정책을 결정하거나 시행하는 경우 정책 결정 과정에 예술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고, 이 예술인 권리보장법을 제정하고 시행하는 과정이 이런 예술인의 참여 과정에 어떤 좋은 모델이 되길 바랍니다. 공공기관은 조례 규정들을 재개정하고 정책을 시행해야 합니다. 이 부분을 아르코르 케이스로 한번, 이 부분 이제 법에 규정된 예술 지원기관에 대한 조항입니다. 예술인 권리 영향 평가를 할수 있고 예술인 보호 책임자를 지정할 수 있다. 예술 지원기관의 역할을 이제 볼 텐데요. 일단 자신이 그 예술계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가에 대한 일단 자각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첫 번째로는 공공 예술 자원을 분배하는 주체인 거죠. 어떤 예술을 지원해서 자원을 분배하고 이로 인해서 문화예술계 구조를 어떻게 만들고 있는가, 개선시키고 있는지 아니면 악화시키고 있는지에 대한 영향력에 대한 의식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는 문화예술계의 공적 스탠더드를 수립하고 시행하는 주체이다. 그러니까 프리랜서가 72%고 콘텐츠 기업 10인 이하 사업장이 91%에 달하기 때문에 실제로 민간에서 이제 큰 규모를 차지하면서 어떤 기준들이 세워지긴 좀 어려운 여건이고요. 그래서 공공기관이 이제 최소한 이 정도의 기준이 공정하고 안전한 환경에서의 기준점 같은 것들을 좀 제시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로는 문화예술계에만 그걸 적용할 것이 아니라 스스로에게도 적용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여기 불공정행위 금지 보면은 지금 국가기관 등도 포함이 되거든요. 그래서 공공기관은 과연 공정하고 수평적으로 계약을 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책임은 용역사업자한테 넘기고 권한은 공공기관이 갖는 그런 방식의 계약서를 쓰고 있는가? 이런 부분이고요. 예시로 보면은 이제 아르코의 제안 요청서, 이거 아르코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용역 사업인 경우에는 콘텐츠 저작권은 모두 문화예술위원회가 소유한다, 이런 조항들이 들어있는 제안 요청서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공공 이용을 널리 이용하더라도 꼭 그거를 양도를 받아서 소유를 해야지만 가능한 건 아니거든요. 그런 조건들을 계약에 넣으면 되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점검하고 공정한 계약인지, 공공이용 저작물이라고 해서 모든 것이 공공이 다 권한을 갖는 방식으로만 풀어야 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 이런 걸좀 점검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표현들, 공공기관은 어떤 책임도 지지 않고 모든 일이 발생하면 용역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 그리고 어떠한 의도, 모든 문제, 이렇게 막 과도한 막 수식이 강조돼서 이 계약서를 받아들면 저희가 굉장히 거부감이 드는 권위적인 어떤 느낌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도 스스로에게 좀 점검해서, 변화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르코에 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몇 가지 규정을 제가 좀 살펴봤었는데요. 자료를 받아서. 성희롱 성폭력 예방 4규가 있어요. 이거는 여성가족부의 지침에 따라서 공공기관이 다 갖고 있어야 하는 직원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술가에겐 적용되지 않는 4규인 거죠. 그 다음에 문예진흥기금 지원심의 규정. 이거는 공모에 의한 문예진흥기금 사업인 경우에 심의위원회에 관해서 주로 규정하고 있어요. 보조금은 이제 이외 전체적으로 이제 운영관리 규정이 있는데, 이거는 기재부의
소관 법률인 보조금법, 그 밑에 시행령, 기재부의 지침, 그다음 문체부의 보조금 지침에 따라서 아르코도 이제 이 지침이 있는 거죠. 이 계열을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법의 이제 기원이 기재부에서부터 온 법이기 때문에 주로 부정수급 이런 쪽으로 강조되어서 이제 규정이 있었는데 이제 문화예술계에 맞는 어떤 규정들이 문체부 지침들이 변화하고 있는 상황이죠. 인권 경영 규정도 모든 공공기관이 갖고 있는데 대체로 좋은 내용은 많이 있지만 이제 실행체계를 안 갖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예방 처리 지침은 보면 이제 임직원에게만 적용되는데 보완이 된 것이 이제 그 임원이나 위원장이 행위자인 경우 문체부로 이관하여 지휘 감독을 받도록 하는 것이 최근에 보완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저기 절차들은 다 되어 있지만 이게 예술인 대상이 없기 때문에 징계 조치를 하려면 인사권을 행사해야 되는데 이 조항은 직원에 대한 인사조치만 징계조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징계조치가 가능한 영역으로의 어떤 규정이 필요하다. 그래서 지원금 관련해서 이제 규정안들이 제가 작년에 올해인가 안이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 제정은 안된것 같습니다. 그다음 문예진흥기금 사업에서는 심의위원회 작용 및 선정 요건에 관한 규정들이 들어가 있죠. 여기서도 보면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와 이제 성폭력 부분들이 포함이 되었는데 이제 심사라든지 예술인 권리법에 대해서 제정됨에 따라서 여기에 보완되어야 있는 부분이 있는지 점검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어떤 방식이냐면 법 제정이 너무 늦어지다 보니 행정 단위에서만 먼저 대응을 해서 밑에서만 지금 막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 서약서나 이쪽으로 강화해서 이제 해왔는데, 이제 법령에 넣거나 규정에 넣거나 이런 방식으로 이제 좀 계통을 잡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시이고요. 이 동의서를 이렇게 받아서 서약서를 통해서 근거를 마련하는 방식으로 해왔죠. 이건 아까 말씀드렸듯이 문체부 지침 하에 따라서 이 영역이죠. 그래서 고용보험 뭐 이런 것도 이제 하도록 해야 한다. 근데 보면은 이제 성폭력 부분이 바목과 사목이 들어가 있는데 아를 보면 단체 또는 표절자가 표절 임금 체불 등 문제를 일으킨 경우에서 좀 포괄적으로 규정하는 반면 성폭력은 형사처벌 확정자에만 한정하고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교육 같은 경우도 해야 한다의 근거법을 남녀고용평등법을 가져오다 보니 저희가 이제 직장인 대상 4대 폭력 예방교육을 이수하는 상황이 지금 발생하고 있어서 이 상위법이 제정이 되었기 때문에 예술인 권리보장법 제정에 따라서 이런 근거 법률 조항들을 이제 수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걸 보고요. 예시입니다. 서약서. 인권 경영 규정은 이해관계자는 들어가 있지만 말씀드렸듯이 조사 구제, 인권 침해 행위를 한다고 하고 있지만 행위자가 위원회 임직원이 아닌 경우에는 징계 조치가 없고 그냥 국가인권위나 수사기관 등에 신고할 수 있다. 이렇게만 되어 있어서 실효성이 없는 규정입니다.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근거 법령이 부족하다 보니 서약서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약간 기형적으로 해온 것이죠. 그래서 규정들을 좀 정비를 해서 유기성 없이 돼 있는 부분을 좀 정치적으로 정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필요한 부분은 여기다 아까 말씀드렸고 메모도 해 놓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 지역문화재단의 경우에만 한마디 말씀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지금 지역에서 지역마다 성평등 조례를 만든 곳이 있거나 예술인 복지조례를 만든 곳 또는 인권조례 뭐 이렇게 만드는 등 지역마다 다양합니다. 근데 왜냐하면 그동안은 상임법이 없었기 때문에 재단에서 무언가를 시행을 하려면 근거 조항을 만드느라고 조례를 이제 막 만드는 것도 추진을 했는데 지금 이제는 예술인권리보장법이 상임법으로 있고 거기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가 다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의 조례가 없어도 재단에서 규정을 만들 수 있습니다. 예술인권리보장법을 상임법으로 해서. 그래서 지역 여건에 따라서 어느 쪽으로 그걸 잡아서 나갈 것인지는 여건이 굉장히 달라서 그 부분을 고민을 해야 하고요.
그 다음에 예술인 지역에서 이제 예술인 복지센터가 만들어지면서 복지사업들이 지역으로 문화재단으로 이관이 되거나 뭐 확산이 되고 있는데, 이제 복지사업과 권리보호사업은 과연 무엇이 다른가? 이게 지금 여태까지 뒤섞여 있어서 사실 잘 구분이 안 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정립을 해나가야 되고, 업무 체계도 좀 정립을 해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술 지원 기관의 역할을 보여주는 규정의 예시를 제가 갖고 왔는데, 대전문화재단이 인권 경영 규정을 만들면서 이제 아직 아니에요. 제정은 안 됐어요. 근데 여기에 그동안의 어떤 부분들을 다 담아서 정말 필요한 규정을 정성껏 만들고 있는 예가 있어서 가져왔습니다. 그러니까 협력 기관과 을 관리할 책임이 있다, 이런 부분들이 여기에 명시되어 있는 거예요. 협력 기관이나 협력 예술 단체가 인권 침해나 차별 행위를 했을 때는 거래를 중단할 수 있고, 협력 기관이 그런 행위를 하지 않도록 재단은 노력해야 한다. 그러니까 이제 역할을 굉장히 잘 인지하고 있는 조항이라고 할수 있죠. 그리고 그 예시를 뭐 예술인 복지법상이라든지 이런 불공정, 뭐 성폭력 이런 거 예시를 구체적으로 들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예술인 권리보장법에 따라서 조금 더 보완이 되면 될것 같고, 사항 보면 재단 또한 이 행위를 하면 아니 된다 해서 예술인 권리보장법이 단지 예술계에만 어떤 그 기준을 세워나가는 것이 아니라 공공기관 역시 그 예술계를 공정하게 만드는 주체이자 재단 또한 그런 걸 해야 하는 주체로서의 역할들을 잘 이해하고 있는 조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직 제정도 안 됐고, 징계 조치들을 좀 보완해야 되긴 하는데요. 대전문화재단의 인권 경영 규정도 어떤 한 모델이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시간 많이 썼는데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승민 선생님 말씀 아주 잘 들었습니다. 예술인 권리보장법의 주요 내용들을 좀 말씀해 주셨는데요. 뭐 예술인 권리보장법은 크게 예술인의 지위를 명확히 선언하고 예술 현장에서 자주 발생하는 권리침해 사례들을 유형화시켜서 금지하였고 또그 사례들이 발생했을 때 신고와 조사, 심의를 거쳐 조치라는 권리구제 프로세스와 그 프로세스를 담당하는 기관에 대해서 규정하였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후 제정되어야 할 시행령에 대해서 말씀 주셨는데요. 예술인의 범위라든지 또는 예술 활동의 범위 또는 예술인 조합 관련 등의 복잡한 문제들 또는 위원회 및 예술인 보고관 구성에 있어서 전문성과 독립성,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하다고 또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행령을 제정할 때 현장성과 구체성,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씀해 주셨고요. 마지막으로 문화예술의 공적 스탠다드를 수립하고 시행하는 주체로서 국가, 예술이, 지자체 등 공공기관의 과제를 여러 사례들을 예시로 들어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정말 충실한 발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상철 선생님의 발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상철 선생님은 현재 CCN연구소 소장으로 계시며 다양한 예술 정책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지고 많은 연구를 하고 계십니다. 그럼 발표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김상철입니다. 아, 소개 시간에 있는 거를 깜빡 잊고 중간에 끼어들었습니다. 예, 저는 이제 앞부분에서 이제 이동현 선생님과 그다음에 이승민 선생님께서 현재 제정돼 있는 권리 그 보장법의 맥락하고 내용들의 그 초점을 맞추셨다면, 저는 이 권리보장법이라고 하는 것이 2000년 이후에 한국 사회에서 만들어지고 있는 예술인이라고 하는 주체가 등장하게 된 맥락에서 좀 재해석을 하고, 그 부분에서 조금 더 과제로 남아있는 어떤 맥락들이 뭐가 있을까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어서 준비를 했습니다. 일단 뭐 모두 다 이제 전제로 공유를 하시는 것이겠지만, 예술인 복지법에서부터 예술인 권리보장법 모두 다 예술 현장에서의 당사자들의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진 법률이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다른 맥락보다, 그러니까 다른 영역에서의 그 법안이 만들어지는 과정보다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예술인에 대한 어떤 보장은 헌법상에 분명히 명시가 되어 있죠. 이를테면 제34조에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헌법적인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2000년도 초반에 뭐 구본주 작가에서부터 달빛 요정, 역전 말로운넌, 그다음에 최고운 작가의 죽음을 봤습니다. 그러니까 즉 헌법으로 모든 국민은 인간적인 생활을 할 권리가 있다고 하지만, 그 모든 국민 중에 예술인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사실로 확인을 했던 거고요. 저는 그 힘이 결국 예술인 복지법을 만들 수 있는 힘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비슷하게 헌법 제22조에는 저작자 발명가 과학기술자와 예술가의 권리는 법률로서 보호한다라고 분명히 명시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대한 명시 그 법률이 부재함에 따라서 실제로 블랙리스트에서부터 문학의 미투와 관련된 일들이 벌어진 것이죠. 사실은 이것의 결과가 예술인 권리보장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예술인 복지법에서 예술인 권리보장법까지 이르는 경로를 보면 헌법상에 나와 있는 예술인의 권리라고 하는 것이 현실에서 끊임없이 미끄러지면서 사실은 예술인들이 지워지는 과정에서 예술인들이 그 과정을 뚫고 나오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도대체 뭘 극복하려고 했느냐라고 하는 부분이 좀 중요할 것 같은데 이 부분부터는 이제 제가 나름대로 가설로 갖고 있는 어떤 측점들을 좀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예술인 복지법이나 예술인 권리보장법이 어떤 것을 돌파하고 뚫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인 건데요. 첫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한테 반복되는 것들이 존재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질문은 그렇게 되는 거죠. 이게 왜 반복이 되냐라고 하는 질문인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재 그 기본법 수준의 이제 그 예술지원법, 그러니까 법 체계 내에서 어쨌든 기본법 수준의 가장 중요한 상위법이 이제 문해진흥법이라는 건 다 아실 겁니다. 근데 현재 있는 문해진흥법이라고 하는 게 1972년도에 만들어진 법률이고 1972년도 8월 달에 이 법이 만들어졌을 당시가 소위 긴급조치라고 하는 것이 이루어졌던 시기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그걸 통해서 이 문해진흥법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목적에서 만들어진 법률인지를 인지할 수 있겠죠. 실제 1972년도에 만들어진 이 법률이 최근까지 딱 두 차례만 전부 개정이 됐는데요. 1995년도에 전부 개정이 됐을 때에는 기존의 국무총리 산하에 있었던 그 예술기구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으로 옮기는 것이 주요 골자였습니다. 그리고 2000년 이후에 전부 개정안이 있었는데 그때에는 한자로 되어 있는 걸 한글로 옮기는 전부 개정안이 있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우리가 보고 있는 예술 지원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1972년도에 소위 문화계를 숭치하기 위한 문해진흥법 체계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라고 하는 그 명확한 사실에 봐야 될 것 같고요. 사실은 이 문해진흥법 체계가 앞서 얘기했던 예술인 복지법과 예술인 권리보장법을 법을 통해서 예술인이 뚫고 나올 수밖에 없는 환경을 조성한 가장 기본적인 제도적 배경이 아니냐라고 하는 소설을 갖고 있습니다. 한 세 가지 부분을 지적을 하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현재의 장르별 지원 체계가 완료된 것도 사실은 이 법률에 근거를 합니다. 최초에 다섯 개의 장르가 나열되어 있던 곳에서 이후에 법안이 개정이 되면서 계속 장르가 추가되는 방식의 지원 체계들이 이 법률을 통해서 만들어졌고요. 두 번째는 보조사업 구조라고 하는 형식도 만들어진 것이 이 법률에 의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문화체육관광부가 대다수 그 예술 지원 사업에 사용하고 있는 보조사업 구조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다른 나라들에선 찾아보기가 좀 힘든 구조입니다. 그런데 한국은 굉장히 엄격한 보조사업 구조를 통해서 예술 지원 정책이 시행이 되고 있다는 특징이고요. 세 번째는 그 예술을 진흥하는 조직으로서 진흥원 조직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특수하게 존재합니다. 이를테면 최근에는 국제문화교류재단이라고 하는 것이 교류진흥원으로 바뀌었고요. 미술을 진흥하기 위한 것도 진흥원이라고 하는 거였고 알다시피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전신도 진흥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이 문화예술이라고 하는 것이 진흥대상이라고 하는 부분으로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건 역시도 이 문해진흥법 자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구조적인 배경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거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최근에 시행이 됐던 공공미술 프로젝트가 이 진흥체계의 가장 구체적인 사례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 이제 작년에 서울시 공공미술위원장이었던 규철 선생이 이제 이런 칼럼을 기고를 했는데요. 어쨌든 시민사회가 이 작품들을 평가하는데 너그럽지 않을 것이고 그래서 이 공공미술 프로젝트가 마무리가 되면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한 공동 책임이라고 하는 부분이 던져질 거고 이거는 미술계에 굉장히 중요한 실험대가 될 거다라고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사업은
단 하나 단일 장르에, 그러니까 소위 미술 장르에 758억에 여기에 이제 그 지방정부 그 매칭비까지 합치면 한 900억 정도가 단일 장르에 집중적으로 투자된 초유의 이 지원 사업입니다. 근데 사실 이 엄청난 사업이 사실 제대로 리뷰가 되고 있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 이 지원법 체계가 가지고 있는 이 구조가 얼만큼 힘이 센가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고요. 그런 면에서 이 공공미술 프로젝트와 관련돼서는 한 번 더 봐야 되는 게 이게 이제 그 뭐 그래서 뭐 현장 미술계가 문제고 뭐 어떻게 각성을 해야 되고 이런 얘기가 아니라 이 보조 사업 자체가 이런 쟁점을 만들어내지 못한다라고 하는 건데요. 원래 이 공공미술 프로젝트는 일자리 정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역 예술이나 등등 해서 미술계 일자리를 8,500개 정도를 만들겠다라고 시행이 됐던 거고 이 8,500개의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228개의 지자체당 37명의 일자리가 합당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 이 사업이 2020년에 시행이 된 거죠. 그러면 이 사업에 참여하는 예술인은 어떻게 되냐? 그 지역에서 37명의 고용을 책임져야 되는 사업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8,500명이라고 하는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시행이 됐는데 불구하고 문제는 뭐냐면 이게 지방자치단체로 내려갔을 때에는 일자리 사업이라고 하는 정체성 대신 지역 공간의 문화적 재창조라고 하는 일종의 기존에 익숙한 보조사업 형태로 미끄러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일자리 사업이라면 좋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신경을 써야 되는데 이게 지방자치단체 사업이 집행이 되는 과정에서는 좋은 작품을 만들라라고 하는 압력으로 행사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좋은 작품을 만들라라고 하는 압력이 행사가 되면 예술인들을 선별하게 되는데 그 선별 기준이 일자리가 필요한 사람이 아니라 좀 더 역량이 있는 사람이 이 프로젝트에 들어올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 구조 자체가 굉장히 와그라지는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실제 제가 확인해 본 바에 따르면 이 37명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이 37명을 고용하는 방식이 정말 천태만상인데요. 어떤 지역의 경우에는 소위 책임, 이 프로젝트를 총괄하는 4명에서 5명 정도의 예술인이 존재하고 나머지 32명을 하루짜리 예술 그 프리마켓 이런 방식으로 동원을 해서 일당 100만 원씩 주는 방식으로 이것을 해소하는 사례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렇게 되면은 애초에 이게 일자리 사업으로서 갖고 있는 그 안정성, 사회 안전망이라고 하는 부분을 달성할 수가 없는 거죠. 하루짜리라면 고용보험 가입도 되게 애매합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제도 취지면 하루에 10만 원짜리라 하더라도 고용보험 가입 일수를 10개로 만들어주는 게 훨씬 더 이 작가들한테 도움이 될 건데 이것을 그냥 단지 보조사업 형태의 방식으로 집행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런 체계들이 왜 계속 반복되고 있냐라고 하는 질문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이슈였지만 사실은 진지하게 다뤄지지 못했던 이슈 중에 예술원과 관련된 이슈가 있습니다. 대한민국 예술원은 법상 엄청난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실제 기능을 놓고 보면 예술진흥에 관한 정책 자문 및 건의를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예술 창작 활동에 대한 지원이 가능하고 국내외 예술 교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만 하더라도 사실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갖고 있는 지원 기구로서의 기능 외에 예술인을 대표하는 기구로서 예술인원이 할 수 있는 기능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2021년 예술 원보를 보니까 정책 자문이나 건의와 관련된 내용은 확인되지 않고요. 우리 현장 예술에서는 권리보장법 만들어라, 예술계 미투와 관련된 논의들을 한참 하고 있는 중인데도 예술원에서 생산하는 자료에서는 그런 내용으로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공중에 떠 있는 거죠. 그리고 예술 창작 활동 지원이라는 것도 예술원 회원으로만 판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에서 정하고 있는 예술원의 기능 중에서 제대로 하고 있는 내용이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럼 왜 이렇게 되냐? 예술원의 회원 자격이 예술 경력이 30년 이상인 사람입니다. 예술 발전의 공적이 현저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거는 어떤 예술원의 기능이라고 하는 것이 일종의 원로원 같은 느낌인 거죠.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우대하고 뭔가 이렇게 존경을 표하는 정도의 이런
기구인 것이지 여기서 실질적으로 기능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그래서 이 예술원을 바꿔야 됩니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이런 예술원을 바라보는 관점이 예술기관 대표를 뽑을 땐 또 다르냐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현장에서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들을 선정하거나 혹은 예술기관의 대표들이 선정이 될 때를 보시면 좋겠습니다. 대부분 이것이 일종의 예술적 성취의 보상으로 접근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갈만한 사람이야? 라고 했을 때 사실은 대표성과 상징성을 중시하지 그분이 이런 실무와 내지는 이런 내용을 잘 알고 있느냐의 여부를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적 예술 기구 혹은 재단이 됐던 아니면 뭐 예술 센터가 됐던 뭐 아트 센터가 됐던 이런 것의 대표들이 대부분 행정의 시스템이나 내지는 구조에 대한 파악 이전에 그 신에서의 대표성을 갖고 등장해버리는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당연히 그렇게 만들어지는 기관장은 선출직 공직자, 즉 정치인들의 전리품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구조고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예술진흥법이 갖고 있는 보조금으로 미끄러지는 그 형태 그리고 이 예술원 구조에서 상징적으로 볼 수 있는 일종의 전리품화되어 있는 이런 예술의 공적 지위 혹은 공적 위치와 관련된 것들이 사실은 이런 그 현장에서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예술계 자체를 현상 유지시키는 힘이 아니냐라고 하는 이야기를 좀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극복해야 되는 과제가 우리에게도 있는 것 같다. 왜냐하면 이 현상 유지적 힘은 결국에 예술 행정이 예술 현장을 목매는 중요한 장치들이거든요. 네, 기관장이나 이런 부분들의 선임을 통해서 혹은 각종 지원 사업을 통해서 예술 현장을 옥죄는 장치이기 때문에 이런 힘들을 어떻게 하면 깰 수 있나라는 고민이 필요할 것 같다라는 거고요. 그걸 이제 이미지화 한 게 이제 이겁니다. 앞부분에 이 그림에서 예술 정부기구나 예술 정책을 개입하는 방식의 뾰족한 부분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현장에 계신 분들의 지금까지의 노력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해서든 현장의 요구를 뾰족하게 만들어서 이 정부기구나 예술 정책의 균열을 만들어야 되겠어라고 하는 것이 지금까지 우리 예술인 복지법에서 권리보장법까지의 성취라고 한다면 지금 우리가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 것은 이런 제도적 개입의 뒷부분에 있는 소위 이 제도적 개입을 실행하는 그러니까 실행하는 집단과 소위 우리가 현장 예술계라고 퉁쳐서 얘기하는 이 예술계하고의 전면이 어떻게 만들어져 있는지를 한번 고민해봐야 되는 상황 아니냐라는 이야기인 거고요. 그런 면에서 예술인 권리보장법 이후에는 실제로 이 신 자체의 향상 유지적 구조를 깰 수 있는 방법들을 모색을 해야 되는 것 같다라는 거고 제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건 결국에는 예술계 내에서의 합의와 참여의 구조와 관련된 것이고 또 그것을 전제로 하는 개방과 공개와 관련된 부분들을 우리 안에서 어떻게 만들 수 있는가라는 실험들이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현재 예술인과 정부와 공공부분 간의 관계의 기량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이 권리보장법의 흐름은 결국에는 예술인을 둘러싼 예술 환경 내에서 소위 비예술인들을 어떻게 하면 이 예술을 지지하는 사람들로 만들 거냐라고 하는 부분에 관점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런 면에서 기존의 향유자 혹은 지원하는 사람 혹은 공급자 혹은 관람객 혹은 관객이라고 불려졌던 관객이 그 이후에 실제로 시민들과 예술인들이 어떤 관계성을 가지고 자시 구축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들이 남아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이 어떻게 만들어질 수 있을지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 부분인 것 같고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건 저는 예술인 권리보장법이 이 예술인 개개인의 권리들을 소위 여기 이제 비유를 하고 있는 것처럼 민법상의 개인적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공법상의 예술인이라고 하는 그 추상적 지위를 보장하는 것이라고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결국에 이 권리, 예술인의 권리를 보장한다라고 하는 것은 A, B, C의 개인이라고 하는 권리도 중요하지만 A가 표상하고 있는 예술인이라고 하는 어떤 사회적 표상을 어떻게 하면 구체적으로 구성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이 있는 것 같고요. 그런 면에서 이 이후에 좀 고민해봐야 되는 것들을 좀 나열을 드리면요. 어쨌든 예술인들의 직접 참여 제도들이 좀 강화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국가기구의 참여로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구체적인 지역 현장에서 예술인들이 예술 정책이나 문화 정책에 개입할 수 있는 통로들을 사실 가능하다면 예술인 권리법, 권리보장법을 통해서 좀 받을 수 있으면 좋겠는데 그것이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지역 차원에서의 예술인 권리보장 조례 제정이나 이런 방식을 통해서 좀 더 구체적인 지역 내에서의 참여 방식들을 좀 실험을 해봤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예술진흥기금이 있습니다. 사실은 이 기금에 대한 이해 당사자가 누구냐라는 질문에 답을 하기가 좀 모호합니다. 그러니까 실제 이 기금이 존치되는 것에 절실한 사람들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 사실은 이 기금은 주인이 없는 돈같이 보여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예술진흥기금을 어떻게 하면 현장에 있는 예술인들이 공통 재원으로서 접근할 수 있게 만들 거냐, 이거 우리 돈이다 라고 여길 수 있게 만들 거냐라고 하는 감각을 만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금의 단순 지원 대상이 아니라 이 기금을 같이 만들어 나가는 당사자로서 어떻게 구축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고민도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현재 공모지원 사업 방식 구조 외에 예술인이 공적 자원, 행정 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수단들이 좀 개발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오로지 공모보조 사업밖에 없는데 그것 외에 예술인이 공적 자원을 쓸 수 있는 방법이 진짜 없나? 라고 하는 것들을 좀 고민해야 될 것 같고 개인적으로는 이제 참여 예산 방식이나 이런 방식들처럼 이미 민간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참여 제도들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참여 예산제도 그렇지만 이미 지역별로 주민자치회라고 하는 실험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주민자치회라고 하는 실험들이 가능한 것은 지역에 살고 있는 생활인들이 행정에 참여할 수 있다는 거고 행정 자원을 활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왜 예술인들은 불가능한 거냐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창작 지원 사업 외에 예술인의 정체성에 주목한 사업 유형들을 좀 개발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하는 건데 이건 다소 논쟁적이겠지만 우리는 보통 이제 팔길이 원칙 이렇게 해서 예술 창작에 어떤 특정한 사회적 목적이나 사회적 가치를 투영시키는 것을 예술의 도구화라고 하는 관점에서 굉장히 좀 거리를 놓았던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런 방식 말고 적극적으로 예술의 창작 방식이나 예술인이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주체로서 등장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들도 필요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면에서 기존에 되게 형식적으로 적용되던 그 뭐 팔길이 원칙이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좀 다른 형태로 보완이 되거나 혹은 대체가 될 필요가 있겠다라는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 정도로 저희 고민을 정리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상 선생님의 발제 잘 들었습니다. 예술인 권리보장법 이후의 과제에 대해 말씀해 주셨는데요. 뭐 권리보장법을 차치하고라도 왜 같은 문제가 지속적으로 반복되는지에 대해 말씀을 주셨습니다. 뭐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문예진흥법이나 이제 예술법 같이 일종의 예술인을 순치시키는 구조가 지금도 진행되고 있다는 게 문제로 말씀을 주셨는데요. 그 사례로 우리 뭐 공공미술 프로젝트를 예를 들어서 이게 원래 일자리 사업으로 개발되었지만 지역처럼 넘어가면서는 보조사업처럼 바뀐다는 과정을 좀 보여주셨습니다. 또 이제 선거가 끝난 다음에 예술정책 관련 기관장들이 마치 전리품처럼 배분되는 문제도 말씀 주셨고요. 그러니까 이런 구조가 근본적으로 바뀌지 않으면 법이 아무리 제정된다 하더라도 계속 문제가 남아있을 수 있다는 얘기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대안으로 공적 영역에서 이런 힘의 논리를 넘어갈 수 있는 방법은 합의와 참여를 통한 강한 정당성 구조를 만드는 것이고 이를 위해서는 투명하게 개방과 공개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고요. 이제 발제를 기반으로 좀 종합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이제 토론자 중심으로 말씀을 할 예정인데요. 네, 저희가 지금 아까 발제가 세 분이다 보니까 약간 좀 시간이 많이 좀 경과되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토론자분들께서는 좀 시간을 염두에 두시면서 발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첫 번째 이제 토론자로 먼저 이제 몸춤 대표로 활동하고 계시는 이소영 선생님의 토론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몸춤 대표 이소영이라고 합니다. 발제 잘 들었고요. 발제를 듣다 보니까 이제 그동안 애써주신 많은 분들이 계시고 그리고 비교적 그동안에 갖고 있던 불안보다는 약간 안전함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저는 뭐 어떤 객관적인
사실로 토론의 주제를 정하지는 않았고요. 제가 이제 공연을 하는 실연자로서 그동안 느껴왔던 경험에 대한 이야기들, 그리고 그 경험에 의해서 봤던 관점 중에 피해자 구제에 대한 방안이 구체적이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얘기를 나누면 참 좋겠다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이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일단 몸춤에 대한 소개를 좀 드릴게요. 몸춤에 어떤 수식어가 없어요. 몸춤은 그저 누구나 아무나 그 어떤 춤이나 수용하겠다는 공간이면서 단체이고요. 구성원인도 사실은 없습니다. 몸춤은 저이고요. 이제 이 몸춤을 열게 된 시작된 시점이 블랙리스트가 한창 시작되었을 때이고, 제가 이제 육아로 한 5, 6년의 휴지기를 갖는 동안에 재기를 노리던 중 블랙텐트, 블랙광장에서 있었던 이제 극장에서 공연을 하게 된 게 아마 저의 재기의 시작이 되었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러면서 이제 1인 시도 함께 하게 됐었었고요. 그러면서 제가 어떤 예술가가 되어야 되고 앞으로 어떤 춤을 추어야 되는가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하게 되었던 계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몸춤 소개를 먼저 시작한 바는 몸춤이 무생무취의 공간이고 단체이다라고 말씀을 드린 건 제가 어떤 태도로 어떤 관계를 맺느냐에 따라서 제가 세계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이제 스스로 가능성을 부여를 했었고요. 그래서 이 공간 안에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요. 무용 전공자는 보다는 이제 춤을 추고자 하는 사람들, 몸을 이제 예술가로서 누이고자 하는 사람들이 오고 있고, 그렇게 지속 2015년부터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습니다. 피해자 구제에 관련된 이야기를 조금 드리고 싶어요. 제가 블랙리스트 현장에서도 조금 이제 활동을 했었지만 조금이라고 말씀드린 건 정말 조금이어서. 근데 역시 미투 운동에도 조금 참여했었습니다. 제가 시간이 날 때이거나 아니면은 이제 잠시 제 일선들을 접어두고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것들은 하려고 되게 많이 애썼었는데요. 역시 미투 운동할 때 지난 이제 류모 대표의 성폭력에 의한 문제가 있었을 때, 이슈가 있었을 때도 제가 백인 탄원서를 받기 위해서 대학로 길거리에 있었는데, 그때 처음 제가 메시지를 가지고 진짜 관객을 만나고 제가 아주 고체 같은 단단한 굳건한 의미의 예술가가 되었다라는 생각을 처음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저한테는 되게 유의미한 삶을 사는 예술가로서 유의미한 공간 지나왔었고요. 그러면서 그때 이제 재밌었던 건 탄원서를 쓰던 그 옆에 어느 대학교 입시가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어느 예술대학교에 무용 입시가 있었는데 그 어린 친구들을 보면서 이 친구들이 앞으로 예술 자신의 예술을 지속하기 위해서 어떻게 그냥 학습을 받고 그 예술가로서 스스로 일어나는 것 말고 어떻게 보호 장치가 필요할까에 대한 생각들을 좀 해봤었고요. 그리고 지금도 지속되고 있는 뭐 뉴스를 보면 여전히 이제 학원이나 무용학원이나 학교 내에서 지속적으로 폭력이 자행되고 있죠. 이게 이제 성폭력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이제 위계에 의해서 많은 차별과 뭐 배제의 폭력들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을 이제 처벌하거나 방지하거나 하는 방침 말고 피해를 받았을 때 이 사람들이 다시 그 자리에서 똑같이 완전히 똑같을 수는 없겠지만요. 적어도 본인이 출발선에 서고 싶다면 그럴 때 설 수 있는 방안은 뭐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이들이 안전하다고 생각되는 곳이 준비가 되어 있는가. 그리고 이들이 돌아왔을 때 치유와 회복은 뿐만이 아니라 다시 자기가 전문가로서 예술가로서 전문가라는 말도 좀 조심스럽긴 하네요. 예술가로서 창작자로서 해오던 것을 유지할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을 좀 던지고 싶었었어요. 네, 그게 이제 예를 들자면 모든 시스템이라는 것이 너무 획일화되어 있기 때문에 운영하는 사람의 태도가 변화되지 않으면 더 이상의 변화가 없다는 것이 되게 절박하게 느껴졌고, 그럼 운영의 태도를 바꾼다는 건 또 어떤 것들로 인해서 바뀔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도 하게 되었고요. 조금 더 구체적인 방안들이 나온다면 어떤 아이디어들이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이 토론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예.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입니다.
네, 이세훈 선생님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블랙리스트 및 예술계 성폭력 피해자 구제에 관한 사안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우리가 이제 그런 폭력에 피해받은 예술가들이나 또는 예비 예술인들이 다시 원래 있던 그 자리 또 그대로 정말 안전하게 시작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 좀 시행령이나 법에 좀 고민해야 된다는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다시 말씀 잘 들었고요. 다음으로는 저기 장도국 배우님의 토론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배우 장도국입니다. 네. 한 사람의 예술인을 지켜내는 일이 한 사회의 문화예술인을 지켜내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앞서 이렇게 해주신 분들의 발제 너무 잘 들었고요. 저는 그 오늘 예술인 권리보장법 제정 전후에 저희 지역 예술 현장의 변화나 어떤 바람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고자 합니다. 이제 지난 8월 31일에 예술인 권리보장법이 이제 통과됐습니다. 뭐 이 법의 제정을 사실 누구보다 바랬던 이유는 이제 2020년 8월에 문화예술의 도시를 표방하는 광주의 공공예술기관인 광주문화예술회관에서 발생했던 작품 참여 예술인에 대한 노동인권 침해 그리고 성희롱, 불공정 계약 그다음에 보험 미가입 상황 속에서 발생했던 안전사고 사건에 대한 문제 제기 과정에서 프리랜서 예술인인 저를 그리고 다른 피해를 입은 동료들을 보호해 줄 수 있는 제도가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사용자인 광주문화예술회관과 어떤 근로계약이 아닌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해서 기본적으로 노동자성이 전제되지 않은 상황이었기에 가해자들을 가해 행위를 입증하는 일 그리고 노동자성을 인정받아내야 하는 일을 피해자 스스로 해야 했습니다. 이제 지난 1년 동안 지역 시민사회, 청년단체, 예술계 동료분들의 도움으로 이제 광주지방고용노동청으로부터 이제 프리랜서 예술인에 대한 최초의 노동자성을 인정받고 그리고 가해자들을 징계하고 그리고 문화예술회관을 점거하면서까지 문화예술회관과 광주광역시의 공식 사과와 또 민사소송을 통한 손해배상까지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지역 문화계에서는 이례적인 문제 해결 과정과 결과였습니다. 사실 이렇게 그 피해를 입은 상황에서 뭔가 아픔을 치유하고 회복할 시간도 건너뛴 채로 입증과 그리고 다툼의 무대로 들어가야 했던 상황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 무대의 중심에서 사실 앞이 보이지 않아서 막막하고 또 두려울 만큼의 강한 어떤 집중과 조명을 받으면서 더 많은 이들에게 진실이 알려질 때까지 쉬지 않고 움직이고 이야기를 해야만 했습니다. 이 모든 그 문제들이 사실 그냥 운이 없이 해당 작품에 참여한 피해 당사자 개개인의 어떤 불운한 운명이 아니라 명확하게 잘못을 한 사람과 그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잘못된 시스템이 가져온 결과였습니다. 예술인을 보호할 예술인 권리보장법에 대해서 예술인 스스로가 알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지역에서도 이런 경우가 너무나 많았고요. 그래서 문제 해결만큼 이러한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는 사실에 대해서도 지역 동료 예술인들에게 알려야 했습니다. 그래서 시립극단 부조리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위는 올해 6월에 예술인 권리보장법 제정운동을 광주 차원에서 한 달간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예술인의 권리와 지위, 복지와 처우 개선을 위한 조례 제정을 함께 지역 차원에서 추진을 했고요. 한 달 동안 이제 많은 예술인들이 5.18 민주광장에 모였고 그 과정에서 새로운 주체들도 만나게 되었습니다. 대학에서 예술을 전공하시는 학생들 그리고 일반 시민분들까지도 이 문제에 공감을 해서 많이 이렇게 함께 해주셨고요. 그래서 이 과정 덕분에 이제 지역의 시의회와 광주시와 지역 차원에서 관련 조례 마련 필요성에 대한 정책 토론을 개최할 수 있었고 조례 제정을 약속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한 개개인의 어떤 불평불만이 아닌 모두가 공감하는 문제임이 알려지기 시작했고 그리고 문화를 향유했던 시민들의 관심도 커졌습니다. 뭔가 어떻게든 창작을 할 수 있는 일을 얻어내야 하는데 모든 에너지를 쏟아야 겨우 활동을 이어나갈 수 있었던 그 코로나 이전의 상황과는 달리 사실 하고 싶어도 일을 할 수 없는 지금의 상황에서 뭔가 예술인들의 존엄과 권리 그리고 예술인들의 삶이
다른 무엇과 굳이 비교를 하지 않더라도 얼마나 열악했는지가 드러난 지금 현재가 어쩌면 안전하고 공정한 생태계 조성과 예술인의 존엄과 권리를 보장할 제도 그리고 정책 마련을 대표된 누군가가 아닌 모두 함께 해낼 수 있는 적기라고 생각합니다. 예술인 스스로가 꼭 이 일을 해내는 주체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상황을 많이 만들어냈으면 좋겠다는 그 바람을 지금 지역 현장도 갖고 있습니다. 뭔가 배제되었거나 그리고 늘 배제되는 상황에 놓였던 분들의 이야기도 더 많이 찾아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우리가 근로기준법을 이야기하듯이 시민들과 예술인들 입에 예술인 권리보장법이 자주 언급될 수 있는 과정이 꼭 많이 만들어졌으면 좋겠고 그 과정이 예술인 권리보장법을 근거로 한 지역 차원의 조례 제정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좀 희망을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 지역이 갖고 있는 좀 특수한 상황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상황들이 모법인 예술인 권리보장법을 근거로 이렇게 지역 차원의 각 지역에 어떤 조례를 만들어내는 이 과정을 현장 예술인이나 지자체 그리고 문화재단 그리고 시민들이 함께 만들어낸다면 뭔가 그동안 서로 반목하면서 이렇게 쌓았던 아쉬움을 극복하고 그리고 뭔가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근거를 더 마련할 수 있는 또 다른 과정이 되지 않을까 하는 이렇게 생각을 갖고 있고요. 현재 광주도 예술인 권리보장법을 근거로 한 지역 차원의 조례 제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뭐 의회와 광주시 그리고 광주문화재단 현장 예술인 그리고 전문가가 포함된 TF를 구성 중에 있지만 이제 늘 시작에 대한 약속만 할 뿐 정말 조금만 방심해도 책임을 내려놓고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 상황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 늘 아쉬운 주체가 일을 하는 것이 사실인데 약속이 지켜지지 않고서는 뭔가 내일도 없고 새로움도 없고 변화도 없다라는 것에 대해서 그 무책임한 이들에게 저희가 반드시 알려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시민들에게도 이런 문제들을 알려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전국적으로 이러한 내용에 대해 함께 공론화하고 그리고 고민도 함께 나눠서 각 지역 조례 제정을 하는 과정을 꼭 좀 진행해봤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이렇게 예술인 권리보장법이 됐으니까 이 모법을 근거로 각 지역이 이렇게 하면 돼가 아니라 각 지역의 상황에 맞는 그 조례를 만들어내는 과정을 각 지역이 뭔가를 하게 해낼 수 있게끔 중앙에서의 개념이 아니라 그냥 그 예술인 권리보장법이 가진 개념을 시작으로 이렇게 각 지역에 잘 전달될 수 있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광주의 노력도 예술인 권리보장에 대한 조례 제정으로 끝날 수 있도록 여기 계신 분들이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사실 좀 부족한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저 스스로나 혹은 동료들도 아직 저희가 모르는 부분이 너무 많아서 좀 늘 이렇게 도움을 청해보고 싶은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저희 지역에서 이제 광주 비엔날레에서 발생한 직장 내 괴롭힘 이렇게 사건이 있습니다. 이렇게 직장 내 괴롭힘을 견디지 못해서 스스로 사직서를 제출해야만 했던 그리고 노동청으로부터 전 대표이사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인정받고 그런 사실들을 입증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이 무책임한 광주시와 그리고 비엔날레를 상대로 정말로 어렵게 문제 제기를 지금 해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이 좀 이 문제에도 관심과 연대를 해주시기를 꼭 좀 이렇게 부탁드려보고 싶고 혹시 이제 신뢰가 되지 않는다면 이런 해당 사건에 대한 내용을 꼭 오늘 함께한 분들에게 이후에라도 내용을 꼭 좀 공유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장도욱 선생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늘 지역에서 본인의 역근 사례를 바탕으로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 과정에서 예술인 권리보장법을 모르시는 분도 많고 그러니까 좀 그런 과정들을 좀 많이 알렸으면 좋겠고 또 이 예술인 권리보장법 근거로 해서 지역 차원이 각자 지역에 맞는 지역의 현황에 맞는 조례 제정이나 또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더 많은 네트워크와 관심과 연대를 좀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고요. 다음은 무용인 희망연대 오롯에서 활동하시는 박성희 선생님의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일단 제 소개를 어떻게 해야 할지 한참 고민을 했습니다. 실은 저는 무용계에서는 무용평론가로 활동하고 있는데
무용희망연대 5호소도 지금 여기 소개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저희는 그 블랙리스트 발생 당시 그 서명운동을 주도했었고요. 그 이후로 광화문에서의 1인 시위, 그 다음에 블랙텐트에서의 그 무용주간을 주최를 했었습니다. 그 이후에도 류 모 씨 사건을 주도해가지고 마지막까지 같이 활동했던 그런 단체입니다. 그래서 사실 그 인연으로 무용가들이 모였던 그런 단체가 무용인 희망연대 5호인데요. 사실 저는 한 40년 동안 무용 보기를 했고 30년 동안 무용 공연에 관해서 글을 쓰던 사람인데 어떻게 주변 상황이 이렇게 진행을 하다 보니까 이러한 원치 않았던 일들을 주도하게 되고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로는 그 문체부 그 예술인 권리보장법 PF팀에 소속이 돼가지고 시행령을 같이 논의하고 있습니다. 아마 오늘은 그 자격으로 여기에 초대된 것 같아가지고 일단 저의 대표적인 직함보다는 무용인 희망연대 5호수로 소개된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예술인 권리보장법에 관해가지고 몇 가지 좀 얘기를 해보고 싶었는데요. 그 중에 아까 이상민 선생님께서, 논의하신 것 중심으로 좀, 이 부분을 좀 더 주도 면밀하게, 그 다음에 좀 더 집중해가지고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 것을 제가 몇 가지 꼽아왔습니다. 그 첫 번째로는요, 권리침해 구조에 대한 프로세스를 아까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이 예술인 권리보장법이 진행이 된다면은 신고, 조사, 심의 의결, 시정조치 및 실행의 과정을 겪게 과정 절차를 거치게 되는데 지금 현재 제가 상상하고 예측하는 바에 의하면 신고 절차가 굉장히 저는 중요한 그 사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선생님들도 알고 있다시피 문화예술계는 굉장히 폐쇄적이고 위계가 철저한 조직이기 때문에 신고 절차에서 망설임이라든지 신변보호라든지 정보의 제한 혹은 비공개라는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 라고 될 것 같은 그런 상상이 되고 있는데 이 신고 체제가 지금 현재 문체부 예술인 신문고 제도로 이제 그 조정 구조가 이렇게 세팅이 될 것 같은데 저희가 문체부 직속의 이 부처라든지 이런 것들을 강력하게 주장한 이유가 바로 이 신고 체계에 대한 독립성과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뭐 예산이라든지 인력 문제로 인해 가지고 이 신고 시스템이 뭐 하위 기관으로 위임이 된다든지 아니면 분산된다든지 혹은 보다 더 구체적으로 언급을 해 드린다면 예술인 복지 재단으로서의 귀속이 조금 우려가 됩니다. 사실 지난 국회에서도 야당 질의에서 이 신문고 시스템에 대해서 질의가 오간 걸로 알고 있는데 시정명령 조치가 굉장히 낮은 걸로 조사가 되었기 때문에 국회에서 논의가 오간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전반적인 시스템에 대해서 강화, 집중 혹은 완전한 책임 소재까지 분명히 해야 이러한 문제점이 재발되지 않지 않겠는가라는 그 우려 때문에 한번 좀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그 이 신고 시스템에 대해서 보다 더 집중된 그 의견과 그 다음에 개선이 요구돼서 법안이 신속하게 시행이 될 때 제일 안정된 시스템으로 이 프로세스가 좀 구축이 되길 희망합니다. 또 하나 문제는 예술인의 범주 문제인데요. 예술인 고용보험에서의 작업과 내용과 성격에 따라서 뭐 예술적 영역이라든지 혹은 뭐 활동의 경우 예술인으로 인정하게 되는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데 사실 고용보험에서도 이러한 것들을 적용 대상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따른 여러 가지 그 근거로는 계약서를 비롯해가지고 용역계약서를 근거로 굉장히 포괄적으로 지금 예술인의 범주를 확보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예술인 고용보험 같은 경우는 구체적으로 보험을 가입을 해야 되는 상품입니다.
보험 상품이기 때문에 그 한계점 때문에 굉장히 예수인의 범위를 무한대로 넓게 확장하지 못한다라는 한계점이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제정이 된 예수인 고용보험 내용을 살펴본다면은 기존의 예수인 복지법보다는 조금 더 넓은 범위로 확대하는 경향이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예를 들자면은 방송에서 작가분들이 이번에 포함이 되었고요. 그다음에 그 용역 계약으로 자신의 예술적 활동 영역이 이제 증명이 된다면은 보험 적용의 대상자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예수인 권리보장법은 보다 더 넓게 예수인들의 범주를 좀 잡아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게 제 의견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구체적으로 시행령이나 대통령에 의해 가지고 확대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포괄적으로 예수인의 범주를 좀 우호적으로 좀 적용 대상도 삼아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예를 들자면 아까 이상민 선생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뭐 게임이라든지 출판 등의 분야에서 이에 대한 어떤 범죄 확대가 굉장히 지금 현장에서는 요구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가령 방송 같은 경우는 작가분의 업무 역대가 지금 다양하게 이제 확장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 분들도 이 예수인 범주 안에 좀 적극적으로 수용을 해야 된다는 것이 제 의견이고요. 아까 게임 얘기도 하셨지만 캐릭터 생성이라든지 일러스트레이션 디자인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업무의 성격에 따라가지고 산업 분야에 있지만 업무의 성격이 예술적 창작적 영역이라면 예수인 범주 안에 넣는다라는 것들 좀 다시 한번 상기시켜드리고 싶고 또 하나 출판에서도 창작 기획이라든지 뭐 표지 디자인이나 일러스트레이션이라든지 이런 저술 기획이라든지 뭐 이런 예술적 영역이 포함된다라면 예술적 범주 안에 저는 적극적으로 좀 넣어야 된다라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그리고 이런 거는 그 법안 개정을까지 안 가더라도 시행령이나 대통령령 안에서 충분히 저는 그 수용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예수인 복지법에 근거한 예수인의 범주가 좀 시대적으로 조금은 좀 고전적이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예술의 그 분야라든지 혹은 나날이 변모하고 있는 이 다양한 직군에 대해서 그런 현장성, 다양성 이런 것들을 좀 따라가는 법안으로 좀 자리 잡아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그다음에 또 세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도 언급을 했는데요. 지금은 현재 제가 시행령 TF팀에 있어가지고 그 내용들을 지금 살펴보고 의견들을 개진을 하고 있는데 제가 제일 궁금한 것 중에 하나는 대통령입니다. 아까 이상민 선생님께서 18개가 위임한 대통령령에 대해서 세부적인 내용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결정될 거라고 했는데 이 내용들이 어떻게 진행이 될 건지 내용 파악이라든지 그런 공유가 대통령령이 확정되기 전에 좀 우리 예술인들 현장과 좀 공유가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게 제 의견입니다. 물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예수인 범주라든지 예수인 신문고 운영안이라든지 불공정 행위의 세부적인 유형이라든지 기준 그리고 위원회 구성, 보호관 제도 그다음에 또 보호관 제도의 운영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필요한 사안들 그다음에 조사와 피해 구제 등에 대해서 어떤 규정이 맺어지고 또 조치는 어떻게 진행이 될 건지에 대한 그런 진짜 저희가 현실적으로 제일 먼저 그 접점을 차지하는 부분들이 대통령령에 의해 결정이 될 거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예술 현장에 대해서 저희들만큼 잘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이 없다고 저희는 자꾸하고 있기 때문에 보다 현실적으로 효율적인 적용이 되려면 이거에 대한 내용 공유 그리고 현재 어디까지 대통령령들이 지금 논의가 되고 있고 또 내용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가 좀 궁금하기도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 자리에 문체부 직원분이 나와 계시기 때문에 어느 정도 답변이 좀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니까요. 이거에 대한 진척사항이라든지 아니면 전혀 진행이 안 됐다면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저는 궁금합니다. 그리고 또 제가 이 대통령령을 또 여쭤보는 이유는요. 이게 22년 내년 9월에 시행이
되는 법안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법안이 시행이 된다면 법제처라든지 관계부처 합의나 조정이라든지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과정도 굉장히 첨예한 과정인 걸로 저는 알고 있고 또 어느 정도 물리적인 시간이 요구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두 달 뺀다면은 이 대통령령에 대해서 저희가 좀 들여다보고 혹은 좀 살펴볼 수 있는 시한은 기어야 5, 6개월 정도도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제안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요. 그 지역 문화재단이라든지 아니면 현장에서 이 수인 권리보장법에 대한 낮은 이해도나 아니면 그, 활용에 대해서 모호한 지점들을 앞서 언급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시행착오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서는 어떤 실질적 운영이라든지 적용을 위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 제시가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렇다면 또 이런 가이드라인을 또 누가 어떻게 제작을 하고 배포해야 되는가 이런 부분도 저 충분히 지금 논의를 해야 되는 시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가령 지역의 재단이라든지 관계기관 또 현장 예술가들이 예술인 권리보장법은 뭐고 실질적으로 내 예술활동 이 씬에서 어떻게 이게 가능하고 무엇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실례 중심으로 혹은 사례 중심으로 가이드라인들이 제작이 돼가지고 무료 배포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따라서 이런 가이드라인을 통해가지고 예술 현장에서의 적극적인 참고자료라든지 홍보자료로서 실용적인 안내서 제작이 빨리 시행이 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빨리 좀 얘기하려고 해가지고 좀 다소 주저없이 말씀드렸습니다. 네. 네. 네, 박상현 선생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일단 뭐 권리침해 구제 프로세스에서 신고 절차를 좀 독립성, 객관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말씀 주셨고 예술인 범주를 좀 더 확장시켜야 된다 그런 말씀 주셨고요. 그다음에 대통령의 내용이 이제 현장과 좀 충분히 공유되어야 하고 또 이제 권리보장법에 대해 낮은 이해도를 좀 높이기 위해서 가이드라인을 좀 제시하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 주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제 문화민주주의 실천연대 공동위원장을 활동하시는 정윤희 선생의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시대. 네, 안녕하세요. 저는 문화민주주의 실천연대 공동운영위원장이고 미술 작가인 정윤희입니다. 앞서서 이제 제가 오늘 할 내용들에 대해서는 뭐 이성민 선생님이나 아니면 박승현 선생님께서 이제 말씀을 해주셨던 부분들이에요. 근데 이제 저도 그 예술인 권리보장법 이제 그 입법 TF에서 활동을 하고 있고 또 한 축으로는 이 예술인 권리보장법이 블랙리스트 이제 재발 방지를 위한 법 제도 개선 과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랬을 때 이제 제가 그 법제도 개선 과제를 검토하는 이행협치 추진단 위원으로도 이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건 제가 어쨌든 이 시행령을 제정하는 과정이나 혹은 이 예술인 권리보장법이 어떻게 어떠한 목적으로 어떤 배경으로 시작되었는지에 대해서는 다 앞서서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생략을 하고 이 법이 이제 만들어지고 시행령이 구성이 되고 하는 과정 안에서 좀 안타까웠던 지점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짧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행령 이제 제정에 대한 이 방향이라고 했을 때, 결국에는 현장 예술인의 참여가 얼마나 가능한지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실제로는 입법 TF를 해서 이제 예술인, 예술 현장의 사회적 합의 과정을 통해서, 그러니까 법 뭐 전문가들이라든가 정부와 국회와 함께 이제 법을 만들어 왔었으나, 이런 것들이 이 만드는 과정 안에서 정보 공유라든가 혹은 뭔가 이렇게 결정하는 권한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없는 거죠. 근데 이 예술인, 이게 블랙리스트 이제 제도 개선 과제의 이 방향성을 보면은, 참여와 협치와 분권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예술인의 참여적인 권리가 이제 보장이 되고, 이런 과정 안에서 이제 만들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행령 과정에서는 이제 무엇보다 지금 현재는 문체부에서 용역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문체부에서 용역을 해서 그 예술인 시행령, 그러니까 이 권리보장법 시행령 연구를 하고 있고, 제가 알기로는 12월 말에 이제 이 결과물이 좀 공유가 된다고 해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이후에 이런 것들을 광범위하게 이제 예술 현장의 의견 수렴과 심도 있는 좀 연구 논의가 이제 소속적으로 더 돼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참여 협치, 투명성, 공정성의 원리로 이 법의 과정들이라고 하는 것들이 좀 구성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아까 이성민 선생님 발제에서 나왔던 부분인데 저는 이 부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좀 강조를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면, 예술인 권리 보장 및 성희롱 성폭력 피해 구제 위원회가 이제 구성이 되는데, 이게 원래는 예술인 권리 보장 위원회와 성희롱 성폭력 구제 위원회 이게 두 개였다가 하나로 이제 합쳐졌었죠. 그렇게 해서 제정이 됐는데, 이것들이 결국에는 이 러프하게 되게 법 안에는 들어가 있고, 그러면 이거에 대한 위원회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 그리고 분과 위원회를 또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 뭐 이런 사항들이 대통령령으로 시행령에 위임된 상황입니다. 그런데 시행령 좀 검토하는 과정에서 이제 예술 현장 의견을 듣는 자리에 갔을 때 좀 놀랐던 것이,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어떤 참여와 협치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 예술인 권리보장위원회, 성폭력 피해구제위원회 구성이 참여 협치 부분이 확보되지 않는다는 판단이 좀 들었었어요. 그러니까 애매모호한 거죠. 그 예술인 당사자로서 예술 현장을 잘 알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들을 다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제 예술인이 뭐 어떤 범위에서 어떻게 참여를 할 수 있는지, 예술인 권리보장위원회에, 그리고 이 참여 협치 과정 안에서 이것들을 취지를 실행할 수 있도록, 예를 들면 이 피해 구제위원회나 아니면은 그 예술인 권리보장위원회를 좀 추격해서 말씀드릴게요. 예술인 권리보장위원회의 선임 방식, 추천위원회 구성, 그리고 뭐 명단, 그 다음에 선임 이유, 뭐 최종 후보, 뭐 일정, 이런 식의 것들을 공개적으로 개방하는 거죠. 좀 투명성, 공정성의 원리로 이제 운영을 해야 되는 것들이 좀 필요하고, 추천위원회는 그런 차원에서 좀 제안이 됐었는데, 이게 시행령에서도 확보되기 어렵다는 답을 좀 들었었거든요, 연구진들에게. 그래서 사실 이 부분들을 좀 강조를 하고, 제가 또 따로 변호사, 그러니까 법조인에게 이제 검토를 했을 때, 이 부분들은 확보를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제가 오늘 토론에서 한번 발언을 하고 싶었고요. 그리고 불공정 문제 해결을 위한 어떤 법제적 조건에서 현재 이제 운영되고 있는 제도의 한계는 여러분도 다 아시다시피 예술인 신문고가 예술인 복지재단에 이제 설치되면서 이런 것들이 실제로 이제 시정 조치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약한 거죠.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어떤 법제적 위상 문제이거든요. 그러니까 복지법에 따라서 설립된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여기에 뭐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권한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굉장히 한정적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술인 권리보장법이 제정 후에 불공정 권리 침해 사안에 대해서는 아까 다 말씀 나오셨던 건데, 내용과 책임의 명확성 확보, 뭐 신고조사 의결 구제, 뭐 처벌 이런 것과 관련돼서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문체부 직속 전담 조직이 필요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이행협치 추진단을 통해서 확인한 바, 문체부를 통해서 확인한 바로는 그러니까 관련돼서 제도를 정비하는 데 있어서 뭐 법제적 위상 확보를 통해서 행정적 기속력을 높이기 위해서 이제 통합 관리를 하고 예술인 신문고 설치나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좀 모호한 것들이 이것들이 예복으로 가냐 마냐 이런 거에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황들인 거예요. 그래서 좀 강조를 하고 싶었던 거는 문체부 직속의 어떤 전담 조직이 필요하고, 그랬을 때 제가 확인한 바로는 예술인 보호관은 문체부 정책관, 국장인 거죠. 예술 정책국장이고, 그다음에 문체부 직책 개편을 통해서 예술인 권리보장과 혹은 이름 예술인 뭐 이렇게 복지과 뭐 이런 식으로 설립이 된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예술인 권리보장과 설립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의견을 드리고 있는 건데, 이렇게 이제 좀 확인이 되고 있는 지점인데, 막상 이제 TF나 어디 가면은 이런 것들이 또 애매모호하게 확인이 안 되고 있어서, 여기서 조금 한번 그 여동빈 그 상무관님께 한번 여기에 대해서 확인을 좀 부탁드리고, 마지막으로 저는 예술인 권리보장법이 예술인 기본법이 좀 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국가의 공약, 블랙리스트 말씀 계속 하셨는데, 블랙리스트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과제고, 그다음에 지금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 1호거든요. 공적 약속을 통해서 만들어졌는데 이런 것들이 계속 지워지는 거죠. 처음에 얘기했을 때는 처음에 예술인 권리보장위원회는 대통령 직속으로 이렇게 제안이 됐었는데 이런 것들이 깎여서 이제 문체부로 들어오는 거고, 아까 뭐 그 공무원이 원래 그 예술인 보호관이 독립성과 전문성을 좀 확보하기 위해서 개방직 공무원이었는데, 이게 공무원
문체부 내부의 공무원으로 이제 정해지고 이런 것들 계속 축약되고 있는, 축소되고 있는 것들을 이제 확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뭐 실제로 지금 앞서 토론자분들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성폭력 검열 배제고 이런 표현자의 침해 이런 사건들은 계속적으로 발생을 하고 있고 뭐 이 블랙리스트 방지를 위한 과제 중 유일한 법 제정을 했다. 성폭력에 관한 최초의 법이다라고 하는 것들로 이제 예술인 권리보장법을 의미화하고 있지만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이제 뭐 실효성 있게 발휘되기 위해서는 아까 법제적 조건들이 탄탄해야 되는 것들이 있고 그다음에 지향점으로 봤을 때는 기본법이라고 했었던 것들은 국가 차원에서 이제 예술인 관련 정책의 중요성 인식을 좀 제시해 줄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제가 아르코 그러니까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활동하면서 거기서 이제 예술의 현재성을 연구를 하면서 계속 판단되는 거는 예술인 지원에 대한 그러니까 예술 활동이나 창작 활동보다는 예술인 지원에 대한 니즈가 굉장히 크고 이게 정책적 환경에서 그 변화하는 그런 국면에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국가 차원으로 좀 중요성 인식을 좀 제시를 해주고 그다음에 책무와 결의를 명확히 하고 그리고 지침에 따라서 뭐 계획적 종합적 장기적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또 사회적 변화 상황에 따라서 뭐 전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재개정을 하고 인형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이런 식의 이게 예술인과 관련된 법으로서 기본법으로서 좀 체계를 잡혀가기를 방향성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서 말씀을 드립니다. 전 토론 마칩니다. 네. 정리 선생님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뭐 크게 네 가지 정도를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요. 현장 시행령이 제정할 때 현장 예술인의 참여와 공권이 좀 필요하다 이런 말씀해 주신 것 같고요. 또 구제위원회가 좀 설치될 때 좀 투명성도 확보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제 이런 예술인 신문고라든지 신고조사 사안들이 문체부 직속으로 좀 됐으면 좋겠다 말씀 주셨고요. 그리고 이제 예술인 권리보장법이 예술인 기본법으로 좀 작용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아주 말씀 잘 들었고요. 다음은 이제 문화체육관광부 예술정책과 사무관으로 계시는 여동민 선생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동민 선생님께 아마 질문이 두 가지 정도 들어간 것 알고 있는데요. 좀 염두에 두시고 말씀해 주시면 고마울 것 같습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저 예술정책과 여동민 사무관이라고 합니다. 오늘, 네. 그 이도현 교수님부터 하셔가지고 되게 많은 분들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되게 많은 말씀해 주셔가지고 제가 이거를 다 충실하게 답변이 될지는 모르겠는데 최대한 그래도 좀 만족할 수 있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게 전체적으로 후속 조치가 어떻게 이제 권리보장법에 대한 후속 조치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하위 법령이 어떻게 이제 진행되고 있는지 그 시행령하고 시행 규칙 같은 거 그리고 이제 권리보장법이 이제 현장 예술인분들도 있고 또 예술사업자분들, 예술지원기관 그리고 지자체 공무원분들 그리고 예술교육기관에 계신 분들 다 해서 사실 잘 모르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거에 이분들에 대한 이제 교육이나 알리는 거나 홍보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것들이랑 그리고 계속 이제 위원회 쪽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위원회랑 그리고 이제 저희 보호관 그리고 이제 예술인 권리 보장과에 대해서 이렇게 현황을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그 하위 법령 관련돼서 지금 계속 정리 중에 있고요. 그 정윤희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12월 한 말쯤 해서 초안이 나오면 이걸 한번 제가 정리를 할 겁니다. 정리를 해서 12월 말 또는 1월 초쯤에 이제 현장에 계신 분들께서 이걸 우선 내용을 초안을 보실 수 있도록 지금은 이제 코로나 상황이라 대면으로 직접 드려야 될지 아니면 이제 서면으로 해야 될지는 고려 중이고요. 그래서 1월 초 늦어도 1월 초에는 좀 다 보실 수 있도록 준비할 겁니다. 그래서 예술계 그리고 예술계 예술인 분들뿐만 아니라 예술 사업자분들하고 예술 지원기관 그리고 이제 지자체 공무원분들도 되게 주요한 그 정책의 행위자라서 이분들에게도 좀 이렇게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래서 이분들께 설명을 드리고 나서 이제 저희가 4월에 법제처하고 규제개혁위원회하고 이제 사전 협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 얘기는 1월부터 한 4월까지는 계속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를 마련할 거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네, 아직 진행 중이라 제가 뭐 이렇게 이렇습니다라고는 못하더라도 계속 노력하겠다고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현장 교육인데, 그 우선은 시행령이 어느 정도 나와야 법률뿐만 아니라 아까도 계속 말씀하셨던 것처럼 법률에서 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법률의 부족한 부분을 좀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을 통해서 더 구체화해야 되고요. 그리고 시행령하고 시행규칙이 나온다 하더라도 이게 엄청나게 구체적으로 되지는 않습니다. 아까도 한 분께서 피해구제 방안이 좀 구체적이지 않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거는 저희가 나중에 또 지침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또 보완할 예정이고요. 어쨌든 시행령하고 시행규칙이 어느 정도 나와야 저희도 현장에 계신 분들께 어떻게 이 법의 내용이 이렇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뭐 교육 교재 이런 것들이 좀 이렇게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3월 달까지는 교육 교재 같은 거를 좀 만들고요. 그리고 저희가 교육 교재를 만들 때 예술인 조합도 그렇고 되게 생소한 부분이 많습니다. 새롭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최대한 상상력을 발휘하고 그리고 최대한 현장에 계신 분들의 그 의견을 이렇게 다 이렇게 반영을 해서요. 사례 중심으로 해서 최대한 이해가 잘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이제 교육 자료를 만들고 그리고 또 교육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4월부터 계속 교육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전담 조직은 또 위원회에 있어가지고 이제 임원 그러니까 그 위원 추천 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부분 저희가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할 거고 아직 제가 이거를 하겠습니다라고는 장담은 못 드리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권리보장관 신설 관련해서 저희 이제 조직 담당하는 부서에서 행안부하고 현재 사전 협의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빨리 이 과가 신설이 되어야 이제 그 현장에서 이제 그 요구하셨던 그 문체부에서 직접 조사하실 수 있는 분들을 빨리 채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네, 권리보장과 신설을 위해서 계속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신고 그리고 조사 그리고 이제 그 실효적인 조치까지 이렇게 진행될 수 있도록, 네, 저희가 뭐 복지재단에 다 넘기거나 이런 거는 아니니까 그 부분은 좀 염려를 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구체적 가이드라인 제시 이런 것들도 저희가 어쨌든 이 법이 처음에 말이 안 나오고 문제가 안 생기도록 하는 게 또 저희한테 있어서는 주요한 목적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 가이드라인 또는 뭐 이런 교육 안내서 등도 잘 이렇게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정도면 우선은 괜찮을까요? 네, 마치겠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동민 사모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크게 세 가지 말씀을 주셨는데요. 일단 시행령 후속 조치는 12월까지, 10월 말까지 하위법률 정리 중이고 아마 1월 초에 공개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이제 4월까지 계속 현장 의견을 수렴한다고 하시고요. 그다음에 교육 홍보 관련해서는 이제 시행령 시행규칙이 나온 후에 그다음에 교재 교육 사례 중심으로 해서 한 3월까지는 만들고 이제 4월부터는 계속 교육을 하시겠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전담 조직이나 위원 추천회 관련 부분에서는 그 구성을 최대한 의견을 반영했다고 하시고요. 또 권리보장과 문제는 지금 행안부와 사전 협의 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신고나 조사 이런 것들도 실효적이 될 수 있을 때까지 노력하겠다고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말씀 잘 들었고요. 이제 지금까지 이제 지금부터는 이제 죄송합니다. 네.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네, 그 현장 그러니까 지역에서도 잘 이 권리보장 정책이 진행될 수 있도록 그 조례도 제정될 수 있도록 저희가 그 지자체 분들하고도 협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 말씀 잘 들었고요. 이제 지금부터는 저희가 참 예정된 시간이 6분 정도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좀 토론을 좀 약간은 해야 될 것 같아서요. 약간 제가 양해를 구했더니 한 10분 정도까지는 더, 10분에 15분 정도 더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기간 동안이라도 좀 최소한 지금 더 말씀을 하시고 있었는데 말씀 못 하셨거나 또는 이 말만큼 꼭 누군가 질문을 하고 싶다 이런 내용이 있으시면은 손들기 기능을 위해서 말씀을 주시면은 제가 발언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상황은 지금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혹시 유튜브나 이런 곳에서 댓글로 질문이 있다면은 반영하는데 아직 질문이 없다고 합니다. 아마 이 토론에 몰입하신 것 같습니다. 혹시 더 발언을 하시고 싶은 분 계실까요? 아니면 질문도 괜찮습니다. 어떤 분에게? 네, 우리 장도국 배우님. 아, 네. 방금 잠시만요.
그 방금 여동빈 선생님께서 해주신 말씀 너무 예, 감사하고 꼭 기억하고 앞으로의 과정에서 반드시 꼭 연락드리고 필요하다면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의 말씀 주셨습니다. 네, 혹시 또 지금 바로 네, 지금 김상철 네 소장님 네 바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이야기를 다 듣고 보니까 내가 무슨 발제를 한 거지? 라는 생각이 넓게 들긴 하는데 근데 이제 좀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는 게 정말 중앙정부에서 조례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주는 게 좋은 건가라는 고민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예술인 권리보장법을 해석하고 그것을 적용하는 것은 결국에는 지역의 몫이 존재하는 거일 텐데 실제로 지금 이야기되는 대로라고 한다면은 사실은 그것에 대한 해석이나 내지 결정 권한을 다시 문체부가 지게 되는 형태가 되는 것이고 그러면은 사실은 문체부를 우회해서 예술인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경로가 계속 끊임없이 강화될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가이드라인, 지역의 조례, 그 다음에 예술인 교육 이런 부분과 관련돼서 실제로 어떻게 하면 지역에서 정말 적용이 가능한 방식의 조례가 만들어질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이 좀 필요할 것 같고 그걸 조금 더 이어서 말씀을 드리면 아시겠지만 아르코 호선제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장 임기가 끝났는데도 어쨌든 내년까지 좀 연장을 하기로 한 거죠.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고민이 되는 게 어떤 기구를 만들고 위원회를 만드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로 그것을 괜찮게 구성할 수 있는 힘이 있냐라고 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질문인 것 같아요. 그런데 어렵게 우리가 아르코라고 하는 기관을 그렇게 만들어 놓고도 사실은 이 호선제라고 하는 걸 어떻게 활용해야 될지에 대한 컨센서스나 혹은 논의조차도 지금 진행이 되고 있지 않거든요. 그러면 제가 우려를 하는 건 사실은 이 어려운 싸움 끝에 만들어진 것이 결국에는 예술계 안에 있지만 예술계 내에서의 일종의 박리로 떨어지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이제 우려가 좀 있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공간을 좀 열어줘야 된다. 그러니까 지역에 있는 예술인들이 등장할 수 있게끔 공간을 끊임없이 열어줘야 되는데 사실 그 부분에 대한 기획이 좀 필요한 거 아니냐라고 하는 거고 그런 면에서 실제 TF나 내지는 정부에 개입되어 있는 분들이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어떻게 하고 계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질문 조금 들기는 했습니다. 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방금 이제 김선철 소장님의 말씀에 대해서 혹시 지금 TF에 계신 분에서 답변 내실 분 계실까요? 지금 질문을 약간 던져주신 것 같은데 이런 고민들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제가 좀 말씀드릴까요? 네, 지역 선생님. 성평등 관련해서 몇 가지 지역이 어떻게 풀어가고 있는지 그 차이를 좀 말씀 그 지난 재정 전에요. 그 예를 들어서 부산문화재단 같은 경우는 이제 서울 부산시의 얘기에서 부산문화재단에 뭐 성평등 그 신고센터 같은 걸 만들려다가 재단 임원의 이제 뭐 성폭력 사건으로 인해서 이제 민간적으로 위탁 운영을 한 식으로 풀다 보니 이제 성평등 조례를 만들어야겠다, 시에서. 그렇게 해서 그거를 이제 추진을 하는 방식으로 좀 해온 부분이 있고요. 반면 전주시 같은 경우는 이제 시인권조례가 먼저 만들어지면서 이제 시 산하 인권센터가 생겼어요. 그러니까 조사권이 생긴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을 예술인들이 그럼 거기를 이용할 수 있는 어떤 방향을 어떻게 할까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 방식이 있고 그래서 서울문화재단 같은 경우는 이제 내부 규정이 있다가 직원에게만 규정이 있다가 예술인 대상의 규정이 따로 필요한 게 아니냐 그래서 아르코도 이제 그런 방식으로 풀어서 이제 규정안을 그렇게 한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저희가 얘기를 하다 보면 서울시에서 재단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서울시에 성평등 조례 있어요 이렇게 다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뭐냐 근데 제가 그걸 찾아보면 서울시 전체에 규정되는 성평등 조례는 있지만 그게 각 기관의 뭐 그러니까 기관이나 조직에 어쨌든 그거를 뭔가를 이렇게 만들도록 하게 되어 있어서 사실 프리랜서인 예술인 저희에게까지 섬세하게 시조례가 있다고 해서 되지는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렇게 가만히 보면 어디는 근데 제가 요번에 대전문화재단에 가서 보니까
거기는 인권 경영 규정을 갖고 손을 보길래 저는 처음에 왜 이걸로 풀지? 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인권 경영 규정을 봤을 때 제가 느낌은 뭐였냐면요. 지금까지는 그 보조금, 문체부의 보조금 관리 지침, 그 위에 기재부의 지침이 있으니까 그 라인을 따라서 계속 아르코도 수정해오고, 그 다음 지역문화재단은 이제 아르코가 어떻게 하는지와 서울문화재단이 어떻게 하는지가 참고 모델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먼저 변하면 우리도 비슷하게 뭔가 해보겠다. 이제 이런 방향으로 진행을 하고 있었는데, 그 여기는 뭐,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면, 그동안의 어떤 성과들을 재단의 책임과 재단 내부에 적용되는 것과 재단 관계자에 적용되는 부분까지 조항 하나하나를 그냥 어디서 가져온 게 아니라 정말 구체적으로 고민을 해서 약간 좀 창의적으로 만들었다고 생각이 들면서 제가 그걸 봤더니 아, 이게 지역마다 똑같은 모델로 가기는 어려울 수 있다. 그리고 여건이 굉장히 많이 다르고 사실 만나보면 굉장히 열악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뭐 상상할 수, 이 수도권 중심으로만 저희가 생각하고 이렇게 만들어주면 이렇게 만들어질 것이다가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요번에, 예술인 복지재단과만 파견 사업을 해보다가 지역으로 나눠졌잖아요. 지역재단에서 파견 사업을 한번 참여를 해보니까 이미 다 만들어진 사업 모델을, 단 네 팀만 운영하는데도 이게 제대로 굴러가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지역 상황이 굉장히 다르고, 어떤 곳은 조례를 만들면 재단이 그걸 뭔가를 만들기 훨씬 수월한 곳이 있고, 어떤 곳은 조례를 만들어도 재단에 전혀 영향을 안 미칠 곳이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뭐 복지조례, 예술인 복지조례, 예술인 권리보장조례, 뭐 성평등조례, 뭐 이런 식으로 지자체마다 뭐 여러 가지로 지금 일부가 만든 부분이 있는데, 그거 자체를 이렇게 획일화해서 모두 권리보장조례를 만들어라.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나간다면 아마 지역에서 일단 그냥 만들어만 놓은 규정이 될 가능성이 많거든요. 지금 서울시 성평등조례, 인권경영 규정 이런 거 전부 다 그냥 만들어만 놓은 규정이에요. 작동을 안 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밀착해서 이제 현장과 그다음 이 경험이 있는 TF 출신이든지 문체부든 밀착해서 약간 컨설팅처럼 아 어떤 이 지역에는 어떤 부분이 더 그 어떤 규정으로 푸는 게 뭐 조례 라인을 따라서 재단을 만드는 게 좋을지 복지 쪽을 강화해서 저는 복지와 권리보장 따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복지센터조차 있는 곳이 많지 않고 복지센터 하나도 그걸 두 개를 뭐 구성을 해서 굴러가기 제가 볼 때는 어려운 곳이 많다고 봐요. 그래서 그거를 지역마다 하면서 그 중에서 새로운 모델도 나올 수 있고 여러 가지 방식으로 할 수 있다. 그래서 그런 걸 좀 고려해서 가이드라인이나 이런 것도 뭐 위에서 내리면 만들어 놓겠죠. 근데 이제 작동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역에 맞는 방식으로 좀 하나씩 예술인도 그렇고 지역재단도 그렇고 이제 문체부도 접근을 할 때 이렇게 만들어서 뭐 현황 파악 몇 개가 만들어졌다 이렇게 접근하지 말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김상 선생님의 우려에 대해서 이성민 선생님께서 말씀 잘 해주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획일적으로 일관되게 하는 것보다는 각 지역 특성에 맞게 자발적으로 또 실용성 있게 만들 필요가 있다는 말씀 같습니다. 잘 들었고요. 그리고 지금 아까 이동현 선생님께서 발언을 요청하셨거든요. 지금 이동현 선생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시간이 없어서 사실 긴 토론이 필요한 주제이긴 하지만 그냥 제한 차원의 화두를 던지자면 이 법의 핵심적인 거는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를 보장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따지면 사실은 이 법이 블랙리스트와 미투웨어로 인해서 만들어진 사후법이긴 하지만 이게 블랙과 미투로서 환원 안 되는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라는 거는 굉장히 폭넓은 개념을 갖고 있어요. 그런 점에서 이것이 피해구제 차원에서의 법이 아니라 권리를 보장한다는 차원에서의 법 철학적인 의미들이 많이 살려야 됩니다. 그런 점에서는 사실 우리가 중요한 거는 어떤 피해자가 생겼을 때 어떤 조사를 하고 어떤 권리가 침해당했을 때 어떤 권리를 보장해야 되는 게 아니라 일반적인 상황에서 예술인의 현재 사회적 지위에 대한 문제들 또 예술인이 받아야 될 권리에 대한 문제들이 과연 일상적으로도 정당하게 보장받고 있느냐에 대한 문제, 특수한 상황이 아니라 일상적인 상황 속에서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에 좀 더 높은 수준에서의 그
지위에 대한 이해와 사회적 이해와 권리에 대한 정당한 보장, 이런 문제로 앞으로 가야 되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좀 더 우리 사회에서 예술인들이 갖게 되는 지위가 탄탄해지고 또 그들의 권리가 다양하게 보장될 수 있는 이런 차원에서 논의가 앞으로 좀 폭넓게 진행됐으면 하는 생각을, 또 구체적으로 시행령을 만드는 것과 더불어서 좀 그런 것도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네, 정말 좋은 말씀이셨습니다. 예술인 권리보장법이 특수한 피해를 당한 예술인 특수한 상황에 적용되는 게 아니라 일상적으로 예술인 지위와 권리가 언제 어디든 보장될 수 있는 그런 기본법이 됐으면 하는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두 분이 손 주셨는데요. 잠시만 제가 유튜브에서 올라온 게 한 번만 읽어드리고 발언권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두 분 정도 말씀을 들으면 시간이 거의 끝날 것 같아요. 좀 잠깐만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유튜브에서 신민준 선생님께서 이런 의견을 올려주셨습니다. 전반적으로 예술인 권리 보장법을 비롯하여 예술인 권리 증진을 위해 당사자 참여가 중요한 것 같은데, 이건 정윤희 토론자가 이야기한 것처럼 얼마나 열려있는가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한편, 또 김상철 발제자님이 이야기한 것처럼 예술가들의 시민적 역량에 대한 고민이 들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기존의 구조, 이원회 등의 방식 말고 더 예술인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이나 시민사회 차원에서 시민적 역량을 증진해 나갈 수 있는 방향이 있을까 고민이 들기도 하네요. 대의제 민주주의에 익숙하면 그냥 많은 것들을 소비주의적으로 판단해버린다는 간단한 생각이 들어서요. 역시 직접 참여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럼 이번 아까 박성현 선생님께서 먼저 손을 들으셨으니까 박 선생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굉장히 짧습니다. 여동빈 사무관님께 여쭙고 싶은데요. 지금 대통령... 잠시만, 여동빈 사무님께서는 네. 30분 일정 있으셔서 아, 그러세요? 지금 자리를 비우셨습니다. 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제 질문 간단했습니다. 대통령 명예에 대한 내용들이 너무 많은 범주를 차지하고 있어요. 이 법안에서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진척사항이라든지 알고 있는 지점들이 궁금해가지고 문의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하지만 답변해 주실 여동민 사무관께서 지금 자리에 안 계시군요. 네, 알겠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제가 저기 지하철 아니어가지고요. 그래서 영상은 껐는데 지금 그게 지금 한 번에 다 말씀드리기는 애매하고 저도 좀 정의를 해서 네,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제가 네, 12월 말이나 1월 초에 홍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들리시죠? 네, 잘 들었습니다. 네. 아, 최초 같습니다. 지하철에서 토론에 참여하신 분은. 네, 정말 고맙다는 말씀 드리고요. 다음 정윤희 선생님, 예, 발언 듣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광주시립극단 장동국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상황들 대응하면서 이제 이런 것들이 예술인 권리보장법과 연계돼서 이것들 제정하는 가운데 이제 지역에서도 조례 제정을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같이 좀 논의를 해왔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아무래도 지역인은 아니지만 간접 경험이나 지켜보는 바로는 예를 들면 이렇게 협력 관계를 맺어서 뭐 예를 들면 시의원, 그 다음에 거기 지역의 문화재단, 뭐 이렇게 약간 공적 그 공공기관과 혹은 권한이 있는 의회, 그 다음에 현장이랑 같이 토론을 해요. 그럼 그거는 그냥 정치적 어떤 이슈나 쇼로 이렇게 딱 멈춰졌다가 이게 계속 지금 상황이 예술인 권리보장법이 제정이 됐다. 그러니까 이거를 근거로 좀 그 전에 논의해왔던 것들을 추진해야 된다라고 하지만 이런 것들이 안 돼요. 더군다나 이게 파트너십이라는 부분을 얘기를 하고 싶은 거거든요. 이게 이제 만약에 기관에서 예술인 권리 보장과 관련된 조례를 만들고 싶다, 뭐 시에서 그러고 싶다면 굉장히 일이 되게 일사천리로 진행이 되지만 피해 당사자인 예술 현장에서 이것들을 요구하는 과정은 너무 힘들거든요. 사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들은 여기서 우리가 저는 이제 이런 연대라고 하는 부분들인 거예요. 특히 지금 예술인 권리보장법이 어떻게 이제 뭐 실효성이 있게 만들어지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어떤 것들이 필요하다라고는 얘기는 하고 있지만 이런 것들이 피해 현장에서 이 법이 진짜 실효성 있게 가지 않았을 때 문제라고 하는 것들은 좀 공감을 서로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제 좀 여기서는 어쨌든 이 어느 지역에서 혹은 이 예술인 권리와 관련된 침해를 받았을 때 이 부분들에 대한 좀 관심과 연대 그리고 이런 것들이 좀 법 제도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 부분들을 좀 공감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정말 좋은 말씀입니다. 예술인 권리 보장법 됐다고 해서 끝난 게 아니라 그 실질적으로는 작용할 수 있고 할 수 있도록 예술인들께 계속 감시를 하고 또 사건이 벌어진 곳에서 연대하고
그런 일들을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참여하신 이소영 선생님께서 채팅으로 의견을 좀 말씀을 해 주셨어요. 아마 그래서 제가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소영입니다. 저는 오늘 피해자 구제 방안이 조금 더 구체적이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렸습니다. 이 예술인 권리 보장법이 피부로 와닿는 데는 또 제대로 작동이 되기 위해서는 첨예한 과정은 논의 사이 예술단체뿐 아니라 예술가 개인들의 참여를 끊임없이 독려하는 장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기본적인 태도들이 확장될 때 누구나 어디든 안전한 예술관계의 연대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마찬가지 말씀인 것 같습니다. 결정적으로 이 예술인 권리보장법에 잘 작동되기 위해서는 예술인들이 끊임없이 이 법에 대해서 참여하고 또 관심을 가지고 또 어떨 땐 연대해서 이 법이 잘 실현될 수 있도록 우리가 다 노력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저희가 혹시 한번 약간 3분 정도 시간인데 한 번 더 말씀 주실 분 계실까요? 네, 없는 것 같습니다. 아, 장도국 배우님, 네, 마지막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아, 그리고 그, 아, 네, 지역에서 어떤 그 문제를 알려내기 위해서는 늘 정말 큰 트렁크에 옷다리 짐을 바리바리 챙겨서 전국 각지로 이렇게 도움을 요청하러 늘 다녀야만 합니다. 그래서 또 가끔은 정말 지역에서 어떤 힘이나 그리고 연대가 필요할 때 또 이렇게 놀러 오신다는 생각 혹은 또 함께 한다는 생각으로 반대로 또 이렇게 지역을 이렇게 내려와 주시면 또 정말 그 따뜻한 마음에 감동할 지역의 동료 예술인들이 있다는 걸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예술인들의 연대에 대해서 아주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정말 좋아, 좋은 말씀드렸고요. 오늘 나누신 말씀들이 정말 우리가 다 토대가 돼서 예술인 권리보장법이 잘 시행되고 또 시행령도 잘 제정돼서 좀 더 안전하고 공정한 예술 생태계에서 활동할 수 있는 토대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그럼 이제 마취할 시간입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대토론에 참가해 주셔서 소중한 의견을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오늘 토론 영상은 곧 다시 보기가 업로드될 예정이며 3월 중에 사후 자료집을 제작하고 배포할 예정입니다. 이 밖에도 또 본 행사는 오늘 끝나는 게 아니라 12월 20일에도 예정되어 있으니까요. 마지막 세션까지 정말 많은 관심과 참여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웨비나를 마치며 지금까지 참여해 주시고 시청해 주신 여러분께 정말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